그는 나를 보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거북했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커다란 손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너무나 세게 쥐어 손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의 얼굴 표정에서 예정을 확인하게 하는 다정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몸가진과 승기먹고 정직하며 선이 굵은 얼굴, 명민하게 빛나는 눈동자, 부드럽고 소년 같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로맨스의 기승전결. 오늘 소개할 작품은 톨스토이의첫 번째 러브 스토리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과 욕망 결혼과 생활이라는 개인사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작품의 화자인 여주인공 마샤의 회고담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가정의 행복 웅기니는 이기주 편행곳은 펭귄 클래식입니다. 톨스토이는 3 4세에 16세 연하의 소피아 안드레이브나 베리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행복은 톨스토이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발표된 작품으로 이 작품을 쓸 당시에는 톨스토이가 아직 결혼 생활의 경험이 없었던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사랑이 시작되는 오묘한 시점부터 완성되는 순간까지 현실감 넘치는 결혼 생활의 모습을 시종일관. 여성의 시점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 로맨스가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난항을 겪는지 그 과정을 섬세하고도 강렬하게 그리고 있어 그야말로 로맨스의 기승전결을 보는 듯합니다. 자 그럼 대문어 톨스토이가 바라본 현실 로맨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 그해 겨울 그해 가을에 나는 돌아가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시골 영지에서 겨울 내내 카테아와 소냐와 함께 집안의 식솔들하고만 지냈다. 카테아는 집안의 오랜 친지이자 우리 모두를 키운 가정교사로 나는 나 자신을 기억하는 한 그녀를 기억하고 사랑했다. 소냐는 나의 여동생이다. 우리는 포크롭스코에 있는 오래된 집에서 침을하고 울적한 겨울을 보냈다. 날씨는 추웠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눈더미가 창문보다 더 높이 쌓였다. 창문들은 거의 항상 얼어붙은 채 흐릿했고, 겨울 내내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도 드물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우리 집에 즐거움과 기쁨을 보태지는 못했다. 모두가 슬픈 얼굴을 한채 웃지 않았고, 마치 잠든 누군가를 깨울까봐 조심하듯이 조용히 말했으며 나를 바라보며 특히 검은 상복을 입은 어린 소녀를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자주 울었다. 그때 나는 17살이었는데 엄마는 세상을 떠난 그해 나를 도시로 보내려고 이사를 할 생각이었다. 나는 젊고 아름답고 활기찬 나이였으나 그후두 번째로 맞이하는 겨울 역시 고독 속에서 헛되이 보내고 있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우울한 고독과 컨테로움은 방을 나서지도 피아노를 거들떠 보지도 책을 손에 잡지도 않을 만큼 심해졌다. 카티아가 내게 이런저런 것을 해보라고 설득할 때면 나는 말했다.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며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이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온다고. 뭐든 좋았던 시절이 헛되이 사라져버린 지금, 무언가를 왜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무엇 때문에 대한 답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 시절 내가 여유였고, 복이 흉해졌다고 말했으나, 그 역시 내 마음을 어쩌지는 못했다. 왜 무엇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이 고독한 벽촌에서 나 스스로 벗어날 힘도 욕망도 없는 구제불능의 애수 속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다. 카테아는 겨울이 끝날 무렵 나를 염려하여 외국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죽고 난후 우리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거의 몰랐으며, 우리를 찾아와 집안일들을 처리해줄 후견인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이상형. 3월에 후견인이 찾아왔다. 마샤, 천만 다행이지 뭐니? 내가 헛개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아무 바람도 없이 이 구석 저구석을 서성거리던 어느 날, 카테가 말했다. 세르게이 미아일리치가 우리 사정을 알아보러 사람을 보냈어. 저녁 식사 때쯤 방문하고 싶댄다. 기운을 내, 마샤. 그는 너희들 모두를 무척이나 사랑했잖아? 세르게이 미아일리치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다. 그의 방문이 우리의 계획을 바꿔놓고 시골을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 때문만이 아니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몸에 배어있었다. 내게 기분전환을 하라던 카티아는 친지들 중에서도 그분 앞에서 자신의 취부를 드러내는 게 내게는 가장 고약한 일일 거라고 내심 추측하고 있었다. 카테와 소냐, 하녀와 마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 또한 늘 그를 좋아했다는 사실 외에도 내 앞에서 엄마가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그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엄마는 내가 그이와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당시에 나는 그 말을 놀랍고도 불쾌하게 여겼다. 나의 이상형은 전혀 다른 타입이었다. 나의 이상형은 여의고, 병약하고, 창백하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세르게이 미하일리치는 나와 비슷한 나이도 아니고 키가 크고 건장하며 내가 보기에는 늘 명랑했다. 그러나 엄마의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자리잡았다. 내가 11살 때 그는 내게 제비꽃 소녀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나와 놀아주었는데 나는 만일 그가 나보고 결혼하자고 하면 어쩌나 라고 겁도 없이 자문하곤 했다. 식사시간이 되어 세르게이 미아일리치가 도착했다. 나는 창문으로 그가 작은 썰매를 타고 집으로 차츰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길모퉁이로 돌아서자마자 서둘러 응접실로가 그를 기다린 내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현관에서 나는 그의 발걸음 소리와 커다란 음성, 카타의 발소리를 듣고서는 참지 못하고 나는 그만 그를 맞이하러 나갔다. 그는 나를 보자 멈춰 서서 잠시 동안 목내도 하지 않고 나를 주시했다. 나는 거북했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아 정말 당신이 마샤란 말입니까? 그가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다가오면서 몸에 밴 단호함과 소박한 태도로 말했다. 이토록 변할 수가 어떻게 이렇게 커버렸나요? 제비꽃 소녀가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장미처럼 아름다운 숙녀가 되었군요.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내 손을 잡더니 정말이지 아플 정도로 힘주어 악수를 했다. 나는 그가 내 손에 키스할 거라 생각하고 그에게 고개를 숙였으나 그는 다시 한번 내 손을 잡고 단호하고 쾌활한 시선으로 내 눈을 응시했다. 나는 그를 6년간이나 보지 못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고 검은스름해졌고 그에게 너무도 안 어울리게 볼 수염이 무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몽가진가 숨기먹고 정직하며 선이 굵은 얼굴, 명민하게 빛나는 눈동자, 부드럽고 어린애 같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불과 몇 분이 지나자. 그는 이제 손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식구가 되었고 심지어 시중을 드는 집안의 하인들도 그의 방문을 몹시 반겼다. 그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 찾아와 그저 말없이 눈물만 흘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웃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많은 얘기를 했고 쾌활했으며 엄마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런 무관심이 이상하게 보이고 아주 가까운 친지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그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라는 걸 알았고 그걸 고맙게 여겼다. 밤이 되자 카테아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응접실에 오래된 자리에 앉아 차를 따랐다. 소녀와 나는 그녀 곁에 앉았다. 그 남자는 예전처럼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이 집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멈춰 서면서 그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카테가 사모바르의 뚜껑을 닫고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러고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아마도 아버지를 기억하시겠지요? 그가 내게 물었다. 조금이요. 나는 대답했다. 그분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나를 조용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가 한층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눈동자는 더욱 빛을 발했다. 이제는 신께서 아이들의 어머니마저 데려가셨어요. 카타가 이렇게 말하고서 차주전자 위에 넵킨을 내려놓고 손수건을 쥐고 울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얼굴을 돌리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소녀, 장난감을 보여주겠니? 잠시 후에 그는 소녀에게 말을 걸고는 응접실을 나가서 거실로 갔다. 그가 나가자 나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카타를 바라보았다. 정말 좋은 친구야. 그녀가 말했다. 정말이지 나는 이 낯설고 좋은 사람이 베푼 동정 덕택에 기분이 좋아졌다. 소냐가 제잘되는 소리와 그가 소냐와 장난치는 소리가 응접실에서 들려왔다. 나는 그에게 차를 보냈고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소냐의 작은 손을 잡고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이리 와서 연주 좀 해보시겠어요? 그의 음성이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소박하고 정다운 말투로 나를 부르는 게 좋았다.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다. 이걸 연주해 보실래요? 그가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 중 아다지오 부분을 펼치며 말했다. 당신이 연주하는 걸 지켜보고 싶군요. 그는 차잔을 들고 홀의 구석쪽으로 물러났다. 왠지 나는 그의 청을 거절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끼면서 연주를 잘못한다고 미리 일러두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정중하게 앉아 그가 음악을 이해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비평을 두려워하면서도 재주껏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다지오는 차를 마시면서 나는 이야기들이 불러일으킨 추억의 느낌과 같은 톤이었다. 내 생각에 나는 연주를 잘했다. 그러나 그는 스케르초는 연주하지 못하게 했다. 당신은 이건 잘 연주하지 못해요. 이건 그냥 두세요. 처음 것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잘 이해하시는군요. 이 절제된 칭찬에 나는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로 기뻤다. 아버지와 우정을 나는 그가 예전처럼 어린아이 대하듯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건네는 게 무척이나 새롭고 좋았다. 카테아는 소녀를 재우러 위층으로 올라갔고 우리는 거실에 둘이서 남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 관해서 아버지가 그와 어떻게 사귀었는지 내가 아직 동화책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얘기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가 그때까지 몰랐던 소박하고 정감어린 모습으로 내게 떠올랐다. 그는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읽는 책들, 내가 원하는 것들에 관해 자세히 물었고 조언을 해주었다. 내게 그는 이제 장난을 치고 장난감을 만들어 주는 익살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존경과 호감을 품게 되는 진지하고 소박하고 정다운 사람이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편안하고 유쾌했으며, 더불어서 알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썼고 그는 단지 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나를 사랑했으나 나 스스로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길 바랐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뿐이다. 카테는 소녀를 재우고 나서 우리 곁에 앉았다. 그녀는 내가 전혀 남에게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나의 무기력과 우울에 대해 그에게 털어놓았다.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내게 얘기하지 않았군요. 그가 미소를 띤 채로 나를 책망하듯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건 아주 따분한 얘기예요. 그리고 곧 지나가겠죠 뭐. 실제로 나는 그때 나의 울적함이 이미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건 좋지 않소. 정말 다큰 숙녀인 거 맞소? 그가 말했다. 물론이죠.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소. 자기를 아끼고 바라봐 줄 때만 생기를 되찾는 아가씨가 쏘. 혼자 남게 되자마자 맥이 빠져서는 뭘 봐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거 아니오? 저에 관해서 훌륭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군요.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할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이해하는 음악과 책, 그리고 공부의 기회가 있어. 당신 앞에 기나긴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1년 후엔 이미 늦소. 그는 나에게 아버지나 삼촌처럼 대했고, 나와 동등해지는 것을 시종일관 억제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가 나를 손 아래 사람으로 여기는 게 불쾌한 반면, 나에게만은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하는 건 좋았다. 남은 저녁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사업에 관해 카테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와 그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제 다시 뵐수 있나요? 카테아가 물었다. 봄이면 뵐수 있을 것 같군요. 내 손을 잡은 채로 그가 대답했다. 지금 다닐로프카로 갈 겁니다. 다닐로프카는 우리 가문의 또 다른 영지다. 거기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한 다음 제 볼일을 보러 모스크바에 들릴 겁니다. 자, 그럼 여름에 또 만납시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나는 우울한 틀어 말했다. 정말이지 나는 그를 매일 보고 싶었고 다시 슬픔과 우울이 찾아올까봐 몹시 안타깝고 두려웠다. 그런 마음이 내 눈빛과 음성에서 드러났는지 그가 말했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울적해하지 마시오. 내가 느끼기에 그는 너무나 냉정하고 단조로운 어투로 말했다. 봄에 내가 와서 잘 지냈는지 시험을 치르겠소. 그가 나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내 손을 놓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그를 배웅하면서 서 있던 현관에서 그는 서두르며 모피웨트를 입었고 또다시 내 눈을 피했다. 참, 공연히 애를 쓰시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로 자기가 나를 쳐다보는 걸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물론 그는 좋은 사람이야. 아주 좋은 사람이지. 하지만 그뿐이야. 어느덧 봄이 왔다. 예전의 울적함은 사라지고 알수 없는 희망의 몽상적인 애수가 그것을 대신했다. 나는 겨울이 시작될 무렵부터 우울하게 지내지 않고 소냐를 돌보고 음악과 독서에 열중했다. 하지만 종종 홀로 뜰로 나가 오래도록 가로수길을 따라 걷거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간혹 밤새도록 특히 달이 뜬 밤이면 나는 내방 창가에 아침까지 앉아 있었고 때론 짧은 상의만을 걸치고 카티아 몰래 조용히 뜰에 나가 이스를 밟으며 연못까지 걸었다. 한 번은 밤에 혼자서 들판까지 나가 들 전체를 한 차례 돌아보았다. 지금으로선 그때 내 상상력을 가득 채웠던 그 꿈들을 기억하거나 이해하기 힘들다.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조차 그것이 정말 내가 품었던 꿈이었는지 믿기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토록 기묘하고 삼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5월 말에 세리게이 미하일리치는 약속한대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처음에 그는 전혀 얘기치 않았던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실 참이었다. 정원은 이미 녹음이 물들었고 무성하게 자란 화단에는 성베드로 추기를 지내려고 종달새들이 벌써 둥지를 틀었다. 울창한 라일락 나무들 위에는 흰색과 보라색의 가루들이 흩뿌려진 듯 했다. 꽃들이 이제 막 피려는 참이었다. 우솔길의 자작나무 잎들은 지는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다. 테라스에는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녁 이슬이 풀리을 온통 적실 태세였다. 정원 너머 마당에서는 낮이 저물어가는 소리와 가축들을 몰고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카타는 포동포동한 손으로 차잔을 솜씨 좋게 닦고 있었다. 멱을 감은 후 배가 몹시 고팠던 나는 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신선하고 진한 크림을 빵에 발라서 먹었다. 나는 아마포로 만든 소매 없는 블라우스를 걸치고 젖은 머리카락을 머리수건으로 묶은 채였다. 카타가 제일 먼저 창문 너머로 그가 온 것을 보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러 문을 나서다가 그와 마주쳤다. 이런 시골에서 무슨 격식을 차리려는 겁니까? 그가 머리수건으로 묶은 내 젖은 머리를 보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인 그레고리 앞이라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역시 당신한테 그레고리나 다름없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그레고리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보고 있다고 느꼈고 그 때문에 거북해졌다. 금방 올게요. 내가 그의 곁을 물러나며 말했다. 대체 뭐가 어때서 그럽니까? 영락없는 시골 처녀인걸요. 그가 내 뒤에서 유쾌하게 소리쳤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 위층에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나는 생각했다. 어쨌든 다행히도 그가 봤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겠지? 거울을 보고 나서 흥겹게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간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두른 기색을 감출 생각도 않고 테라스로 나갔다. 그는 식탁에 앉아 카타에게 우리 영지의 경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힐끗 보더니 빙끄 웃고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영재 경영은 아주 잘 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시골에서 올 여름 만나고 소녀의 교육을 위해 베제르부르크 혹은 외국으로 가야만 했다. 우리와 함께 외국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카타가 말했다.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외톨이로 지내게 될 텐데요. 어. 함께 세계 일주를 하면 참 좋겠군요. 그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 같이 세계 일주를 해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 어머니는 어쩌고요? 또 사업은요? 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또다시 우울하게 지냈나요? 그가 물었다. 그가 없는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울적해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에게 이야기하자 카티아가 내 말에 맞짱구를 쳐주었다. 그는 나를 칭찬하면서 마치 그럴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듯이 이런저런 말과 눈짓으로 나를 어린애처럼 치켜세웠다. 나는 그에게 내가 잘한 모든 것에 관해 자세하고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했고 그가 못마땅해할 만한 일들은 고해성사를 하듯이 모두 고백해야만 할것 같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너무나 즐거워서 찻잔들을 치운 후에도 테라스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나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조금씩 잦아든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진한 꽃향기가 진동했고 이슬이 풀잎을 촉촉하게 적셨으며 나일락 숲에서 종달새들이 제잘거리다가 우리의 음성을 듣고는 잠잠해졌다. 별이 빛나는 하늘이 우리들 머리 위로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결혼에 대한 그 남자의 견해. 나는 당신들의 포크롭스코의 영지가 너무도 좋습니다. 이렇게 평생 여기 테라스에 앉아있으면 좋겠군요. 이야기 도중에 그가 말했다. 뭐가 어렵겠어요. 평생 이렇게 앉아계세요. 카테가 말했다. 물론 평생 이렇게 있고 싶지요. 하지만 인생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주지 않겠죠. 왜 결혼을 안 하세요? 당신은 아주 훌륭한 남편이 되실 텐데요. 카테가 그에게 물었다. 제가 앉아 있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카테리나 카를로브나, 당신과 나는 이미 홍기를 놓친 겁니다. 여자들은 나를 이미 오래 전부터 결혼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때부터 나는 정말이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는 어쩐지 그가 억지로 재미있게 말하는 듯이 들렸다. 얼마나 좋아요. 36살이면 인생을 살 만큼 산 거죠. 카디아가 말했다. 어느 정도 살고 나니 벌써 가만히 앉아서 쉬고 싶군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다른 게 필요하죠. 여기 이 아가씨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고갯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결혼을 시켜야지요. 당신과 나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기뻐할 따름이죠. 그의 말투에서는 숨길 수 없는 우수와 긴장이 내비쳤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도, 카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앉은 채로 몸을 돌리고는 말했다. 만일 그 어떤 불행한 경우에 말입니다.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18살짜리 아가씨와 말이지요. 가령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양가 말입니다. 이건 아주 훌륭한 예로군요. 그렇게 된다면야 저는 아주 기쁘지요. 물론 이건 가장 좋은 경우일 겁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고 무엇이 기쁘다는 건지 그렇게 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농담조로 내게 말을 걸었다. 하고 싶은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아주 많은데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만 하는 30대의 남자와 인생을 같이 한다는 게 당신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니겠어요? 입장이 난처해진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청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설마 밤에 홀로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기를 꿈꾸지는 않으시겠죠? 그건 정말이지 불행한 일 아닙니까? 뭐, 불행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대답했다. 어쨌든 좋은 건 아니죠. 그가 결론을 지었다. 글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보시다시피 이 아가씨는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이분의 솔직함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게는 엄청난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가 또다시 내 말을 끊고 덧붙였다. 정말이지 괴짜로군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카테가 한 마디 던지고는 저녁 식사를 차리라는 말을 전하러 테라스 밖으로 나갔다. 카테가 나간 후 우리 둘은 침묵했고 우리의 주변도 온통 고요했다. 오직 종달새 한 마리가 저녁 때처럼 간헐적으로 수줍게 지저귀는 게 아니라 밤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침착하고도 차분하게 늘 전체에 울리도록 노래했다. 그러자 굴짜기 아래 멀리서 또 다른 한 마리가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 소리에 화답했다. 우리와 가까이 있던 녀석은 마치 잠시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이 잠잠해졌다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떨리는 음성으로 더 날카롭고 애절하게 노래했다. 이윽고 새들의 음성은 우리에게는 생경한 그들만의 밤 세계 속에서 장엄하고 고요하게 울려퍼졌다.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간신히 들렸고 잎새들이 테라스의 포장 지붕을 두들겼으며 무언가 향기로운 냄새가 대기 중에 떠다니더니 테라스 안에 가득 감돌았다. 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후 말없이 앉아 있는 게 거북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빛나는 두 눈동자가 어스름 속에서 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가 되풀이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이 없었고 나는 또다시 불편해졌다. 그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마음을 상하게 한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고 그를 위로하고 싶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요즘 들어 어머니를 거의 못 뵈었거든요. 당신에게 새로운 소나타 곡을 연주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음 기회로 미루죠. 내가 느끼기에는 냉정하게 그가 말했다. 그럼 안녕히. 내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고 마침내는 그가 가엾 없어졌다. 나와 카티아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고 그가 떠나가는 길을 바라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말발굽 소리가 찾아들었을 때 나는 길을 돌아서 테라스로 향했고 밤세계의 소리들이 머물고 있는 축축한 안개 속에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모든 것들을 오래도록 보고 들었다. 당신에겐 남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그가 다시 세 번째로 우리를 방문했고, 그날의 얘기치 못한 대화에서 비롯된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다시 재현되는 일은 없었다. 여름 동안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익숙해져서 그가 한참 동안 오지 않으면 혼자 지내는 게 마땅찮았고, 그에게 화를 냈으며 나를 남겨두고 갈 때면 그가 평소와는 달리 바보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나이 어린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나를 대했다. 나에 관해 이것저것 캐물었고, 나로 하여금 허물 없이 진솔하게 털어놓게 만들었고, 충고를 해주거나 격려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꾸짖거나 만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와 동등해지려는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너머에, 그가 나를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낯선 세계가 존재한다고 느꼈다. 바로 그런 점이 그에 대한 내 존경심을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그에게로 내 마음을 이끌었던 것 같다. 함께 살고 있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이나 자신의 영지 경영과 우리를 후원해주는 일 외에도 그가 귀족들의 일을 맡아보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큰 봉변을 당했다는 것을 나는 카테와 이웃들을 통해서 전해들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의 신념과 계획, 희망은 무엇인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내가 그의 일로 화제를 돌리면 그는 제발 그만해요라는 특유의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렸고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처음에 나는 그로 인해 자존심이 상했으나 나중에는 나와 관련된 일들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졌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좋아진 또 다른 점은 나의 외모에 대한 거의 경멸에 가까울 정도의 그의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는 눈빛으로도 말로도 내가 예쁘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와는 반대로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미인이라고 말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심지어 내 외모의 결점을 찾아내는 것을 즐겼으며 그로 인해 나를 환하게 만들었다. 죽일마다 카티아가 내게 입혀준 유행하는 드레스와 머리 모양은 그에게서 조롱만을 자아냈으며 착한 카티아는 그로 인해 마음이 상했고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제멋대로 결론을 내려버린 카테아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자신의 장점들을 드러내 보이는 걸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곧 알게 되었다. 그는 내가 교태를 부릴 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실제로 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행동거지에서 교태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에 흰색 술로 수놓은 듯한 순박한 애교가 나에게서 생겨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순박해질 수만은 없었다. 나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나를 아이로서 사랑하는 걸까? 혹은 여자로서 사랑하는 걸까? 굳이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가씨로 여긴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착각이 내 속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뜻하지 않게 그를 속였다. 하지만 그를 속이면서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내 육체보다는 영혼의 좋은 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내 머리카락, 손, 얼굴, 습관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는 곧바로 평가를 내렸고 속이고 싶은 욕망 외엔 내가 스스로의 욕모에 대해 덧붙일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반면에 그는 내 영혼에 관해서는 몰랐다. 나의 영혼은 성장하고 있었고 발전하고 있었으며 이 점에 있어서 나는 그를 속일 수 있었고 실제로 속이고 있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를 대하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 내 속에서 이유 없는 당혹감과 몸가짐의 부자연스러움이 사라졌다. 앞에서 혹은 옆에서 앉아서 혹은 선체로 그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흡족해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나에게 평소의 그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처럼 내 얼굴이 예쁘다고 말한다면 전혀 기쁠 것 같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가 나를 가만히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른다. 이 말을 꼭 해야겠군요. 당신에게는 뭔가가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뭔가가. 당신에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아직 몰랐다. 나는 모든 것들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단지 무료함을 덜기 위해 읽었던 책들이 갑자기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그와 함께 책에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함께 책을 읽고 그가 내게 책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소냐를 데리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 내게는 단지 의무감으로 힘겹게 해내는 고된 책무였는데 그가 교습 시간에 자리를 함께하자 소냐의 실력이 향상되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일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예전에는 악곡을 통째로 외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가 내 연주를 듣고 칭찬하리라는 생각에 소절당 거의 마음 번씩 연이어 연습을 하곤 했다. 가엾은 카티아는 솜으로 귀를 틀어막았지만 나는 전혀 지루한 줄 몰랐다. 똑같은 소나타 곡이 이제는 어쩐지 예전과 달리 또박또박 울렸고 전혀 다르게 더 멋지게 연주되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나 자신처럼 사랑했던 카타조차 내 눈에 다르게 보였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녀가 우리에게 엄마, 친구, 하녀가 되어줄 의무 따윈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 애틋한 존재의 자기 헌신과 정성을 모두 알게 되었고,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깨달았다. 추수기간의 어느 날 점심 후에 나는 카테와 소녀와 함께 우리가 즐겨 찾던 정원의 벤치로 향했다. 그곳은 계곡이 보리수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고 계곡 너머로는 숲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쓰레기 미아일리치가 오지 않은지 벌써 사나울 정도 되어서 우리는 그날 그가 오리라 고대하고 있었다. 게다가 집사가 말하기를 그가 밭에 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한시경에 우리는 말을 타고 호밀밭을 지나가는 그를 보았다. 카타는 그가 아주 좋아하는 복숭아와 벗지를 가져오게 했고 미소 띈 얼굴로 나를 힐끗 본후 벤치에 앉아 졸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적시면서 잎사귀와 껍질에 즙이 가득한 부리스 나무에 구부러지고 단단한 가지들을 꺾고 있었고 카타를 흔들어 깨우면서 그가 곧 모습을 드러낼 들판 길을 줄곧 쳐다보며 책 읽기를 계속했다. 소냐는 늙은 부리스 나무 뿌리 근처에서 인형들을 위한 정자를 세우고 있었다. 날은 무더웠고, 바람 한점 없었으며, 공기는 찌는 듯했고,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와서는 아침부터 내우가 몰아칠 것 같았다. 나는 내우가 몰아치기 전이면 늘 그랬듯이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후부터 먹구름이 가장자리부터 흩어지고, 맑은 하늘에 해가 떠올랐다. 지평선 위에서 머물다가, 들녘에 먼지들과 합쳐지던 무거운 먹구름이 있는 한쪽 끝에서만 우레소리가 들렸고, 간간히 창백한 빛깔의 번개들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대기를 뚫고 땅에 꽂혔다. 오늘 중으로 적어도 우리 영지에서는 날이 갤 것이 분명했다. 정원 너머 멀리 드문드문 보이는 길을 따라 곡식 묶음을 높다랗게 실은 짐수레가 삐걱거리며 끊이지 않고 줄지어 천천히 지나가는가 하면 맞은편에서는 텅빈 집마차가 덜컹거리며 재빠르게 지나갔다. 떼악뼈 아래 먼지와 폭염 속에서 농사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사방에서 소란스레 떠들고 있었다. 구름은 완전히 흩어졌고 곡물 창고에 새로 쌓인 세 개의 건초도미가 나무들 사이로 보였으며. 농부들이 그 위에서 내려왔다. 마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해 갔는데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았다. 이미 한참 전에 언덕 아래로 말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도 세리기 미알리치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가로수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골짜기를 돌아서 온 것이다. 그는 쾌활하고 빛나는 얼굴로 모자를 벗은 채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카테아가 잠든 것을 본 그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눈을 질끈 감고서 발끝으로 걸어왔다. 그는 내가 너무나도 좋아했고 우리가 야상의 즐거움이라 부르던 아무 이유 없는 특유의 유쾌한 기분에 젖어 있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도망친 영락 없는 어린 학생이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의 전 존재가 만족감과 행복감, 어린아이의 장난기를 내뿜고 있었다. 금지된 기쁨에 사로잡힐 때. 안녕하십니까, 제비꼬다가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습니까? 그가 내게 다가와 내 손을 꼭 쥐고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나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나는 지금 13살이랍니다. 기마놀이를 하고 나무에도 기어오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생의 즐거움에 젖어서요? 그의 웃음기 머금은 눈을 쳐다보며 그리고 바로 그 야생의 즐거움이 나에게 전해져옴을 느끼며 내가 말했다. 짐짓 웃음을 참으며 한쪽 눈을 찡긋거리며 그렇다고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 카테리나 카를로브나의 코를 때리고 계십니까? 나는 그를 쳐다보느라 내가 계속해서 흔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카타의 손수건을 벗겨버리고 그녀의 얼굴을 나뭇잎으로 문지르고 있던 것을 몰랐던 것이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카타는 분명 잠을 잔게 아니라고 할 거예요. 내가 카타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이 속삭이며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때문이 전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와 속삭이며 얘기하는 것이 좋았다. 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도록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을 한 것처럼 그가 입술을 쫑긋거리며 내 흉내를 냈다. 그러고는 버찌가 당긴 접시를 보더니 몰래 훔치듯이 접시를 가로채고서 브릭스 그늘 밑에 있는 소냐에게 다가가 인형들을 깔고 앉아버렸다. 처음에 소냐는 화를 냈지만 그와 곧 화해를 했고 버찌 내기 달리기 시합을 해서 그가 한 접시를 다 먹어야 했다. 원하시면 더 가져오라고 할게요. 아니면 같이 가지러 가셔도 되고요. 내가 말했다. 그는 접시를 들고 인형들을 그 위에 앉혔고 우리는 셋이서 과수원으로 갔다. 우리 뒤를 웃으면서 달려오던 소녀는 인형을 내놓으라고 그의 외투깃을 잡아당겼다. 그는 인형을 돌려준 다음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제비꽃을 닮았어요. 먼지 구덩이와 더위, 반일에서 빠져나와서 당신에게 다가가자마자 제비꽃 향기가 나더군요. 그건 향이 짙은 제비꽃이 아닙니다. 그 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녹는 눈송이 냄새, 봄 풀레음이 나는 갓 피어난 검푸른 제비꽃입니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저, 그런데 영지 경영은 잘 되어 가나요? 그의 말이 내게 불러일으킨 기쁨과 당혹감을 감추려고 내가 물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농민들이란 어디서나 훌륭합니다. 그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좋아하게 되죠. 그래요. 오늘 당신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일하는 걸 정원에서 지켜봤는데요. 그러다가 부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은 저렇게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 있다는 게. 이보세요, 아가씨. 그런 말로 애교를 부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가 갑자기 심각하게, 그러나 정다운 눈길로 쳐다보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 생각은 신성한 겁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과시하지 않도록 신께서 보살피시길. 정말이지, 오직 당신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버찌는 어찌할 건가요? 과수원 입구는 잠겨 있었고, 정원사들도 아무도 없었다. 소녀는 열쇠를 가지러 뛰어갔고, 그는 한 귀퉁이로 기어올라가 철망을 들어 올리고 건너편으로 뛰어내렸다. 버찌 드실래요? 접시를 이리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아니요, 내 손으로 따고 싶어요. 열쇠를 가져올게요. 소니아는 아마 못 찾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가 거기서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 줄 알고 뭘 하고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정말이지 그때 나는 한순간도 그를 시야에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발끝으로 세기풀을 밟으며 집안이 낮은 쪽 방향으로 과수원을 애둘러 가서 큰 목재 통위에 올라섰다. 그곳에서는 담벼락이 내 가슴 아래 춤에 오기에 나는 과수원 안쪽으로 몸을 숙였다. 나는 오래되고 구부러진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과수원 내부를 두 눈으로 살폈다. 톱니 모양의 널찍한 나뭇잎들 사이로 검은색 열매들이 무겁고 곱게 매달려 있었다. 철망 아래로 고개를 밀어 넣으니 옹이가 많은 늙은 벚나무 가지 아래로 쓰레기 미하일리치가 보였다. 그는 내가 거기 없으며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모자를 벗고 두 눈을 감은 채 벚나무의 두 갈래 가지 위에 앉아서 벚나무 진을 열심히 동그랗게 말았다. 갑자기 그가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눈을 뜨고서 무언가를 중얼거린 후 미소를 지었다. 그 말과 그 미소가 너무도 평소에 그답지 않아 나는 몰래 훔쳐보는 게 무한해졌다. 그 말은 마샤라는 것 같았다. 설마 그럴리가? 나는 생각했다. 사랑스러운 마샤. 그가 더 조용하고 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나에게 이두 마디 말은 더욱더 또렷하게 들렸다. 심장이 너무도 세게 뛰기 시작했고, 너무나 격정적인 금지된 기쁨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은 듯 했다. 나는 넘어져서 들키지 않도록 두 손으로 담벼락에 매달렸다. 내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더니 순간 눈을 내리깔고서 소년처럼 새빨갛게 얼굴을 붉혔다. 그는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했지만 할수 없었고 그의 얼굴은 자꾸만 더 붉어졌다. 그러나 그는 나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나 또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 전체가 기쁨으로 빛났다. 그는 이미 나를 귀여워해주고 가르쳐주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내가 역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나와 동등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자 그두 눈에 머금던 미소와 광채가 사라져버렸으며, 마치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정신을 이미 차렸으니 나도 정신을 차리라고 충고라도 하는 듯이 그가 냉정하게 또다시 아저씨처럼 나를 대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그러다 다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좀 정돈하시죠. 당신 꼴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걸까? 왜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 화가 난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그에게 미치는 내 힘을 시험해 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이 일었다. 아니요, 내 손으로 따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말한 후 가장 가까이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담장위로 벌떡 올라섰다. 그러고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나를 그는 미쳐 붙잡지 못했다.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요. 다칠 뻔했지 않습니까? 그가 얼굴을 붉히면서 환한 표정으로 당혹감을 감추며 말했다. 그는 조금 전보다도 더 당황했으나 이번에는 그의 당혹감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것은 내게로 옮겨졌고 나는 얼굴을 붉혔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의 시선을 피하면서 담을 데도 없는 퍼지를 따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를 힐책했고 후회했고 두려워했으며, 그 행동으로 인해 영원히 그의 눈앞에서 스스로를 망쳐버렸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둘다 말이 없었고, 둘다 마음이 무거웠다. 열쇠를 가지고 달려온 소냐가 우리를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둘다 소냐에게만 말을 걸었다. 우리가 카테아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잠든 게 아니며 얘기하는 걸다 듣고 있었다고 우겼다. 나는 마침내 마음이 놓였다. 그는 다시 보호자다운 말투로 돌아오려고 애를 썼으나 잘 되지 않았고 이제 나를 속일 수 없었다. 사랑에 대한 그 남자의 견해 그 순간 며칠 전에 나누었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 생각엔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왜요? 내가 물었다. 그건 항상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됩니까?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 철커덕 사랑한다 라고 내뱉습니다. 그 말을 내뱉자마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고 그 어떤 대단한 의미들이 총구에서 일시에 발사되는 것만 같겠죠. 내 생각엔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장엄하게 입에 올리자마자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되거나 더 나쁜 경우엔 남들을 속이게 되죠.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여자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카테가 물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언어가 있죠.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나는 그때 그의 말 속에서 무언가 나와 관련된 심각한 것을 느꼈다. 영원한 패러독스네요. 카타가 말했다. 어쨌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 자신은 여성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정말 없으신가요?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그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 대화를 떠올리면서 생각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아무리 태어난 척에 쓴다고 해서 내 믿음을 흔들지는 못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날 저녁 내내 그는 나와는 별로 말이 없었지만 카테나 소녀에게 하는 모든 말, 그의 모든 거동과 시선에서 나는 나에 대한 사랑을 느꼈고 그걸 의심치 않았다. 다만,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질 수 있음이 분명해진 지금, 왜 그가 냉정한 척 하며 모든 걸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안쓰럽고 속상했다. 그러나 그를 시험하기 위해 내가 가수원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그 일로 그가 더는 나를 존경하지 않을 테고 나에게 화가 났을 거라 생각되었다. 차를 마시고 난후 나는 피아노를 치러 갔고 그가 내 뒤를 따랐다. 무엇이든 연주해 주십시오. 당신 연주를 들은 지도 오래되었군요. 응접실에서 내 뒤에 바짝 다가오며 그가 말했다. 세르게이 미하일리치 나한테 화가 난건 아닌가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무엇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후에 제가 무모하게 굴어서요. 얼굴을 붉히며 내가 말했다. 그가 내 말을 알아듣고서는 고개를 저으며 열분 웃음을 지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친구 사이죠. 피아노 앞에 앉으면서 내가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그가 말했다. 넓고 천장이 높은 홀 안에는 피아노 위에 촛불 두 자루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남은 공간은 어둑어둑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밝은 여름밤이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방이 고요했다. 카테의 발소리만이 어두운 응접실 안에서 간간히 삐걱거렸고 창문 아래 묶어둔 그의 말이 콧김을 뿜으며 발급으로 우엉을 차고 있었다. 내 뒤에 앉아 있어서 나는 그를 볼수 없었다. 하지만 어둑한 방안 어디에서나 모든 소리의 울림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나는 그의 존재를 느꼈다. 그의 모든 눈빛과 모든 몸짓이 내 가슴 속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그가 악보를 가져다주었고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를 위해 익혀 두었던 모차르트의 소나타 환상곡을 연주했다. 실상 연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나 제대로 잘 연주한 듯했고 그의 마음에도 들었던 것 같다. 나는 그가 느낀 만족감을 그대로 느꼈고 뒤에서 나를 향하고 있을 그의 시선을 감지했다. 전혀 뜻하지 않게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머리가 밝게 빛나는 밤을 배경으로 두드러졌다. 그는 두 팔로 머리를 괜채 빛나는 눈동자로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나는 살짝 웃어 보였고 연주를 멈추었다. 그 역시 웃음 짓더니 연주를 계속하라는 듯. 고갯짓으로 악보를 가리켰다. 내가 연주를 다 마쳤을 때는 달이 높이 떠올라 밝게 빛났고 이제는 옅은 촛불 외에도 창밖에 두둥실 솟은 은색 불빛이 방 안으로 비쳐들어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홀을 지나 어두운 응접실로 그리고 다시 홀 쪽으로 매번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방안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미소 지었고 아무 이유 없이 마냥 웃고만 싶었다. 그토록 무언가가 오직 지금 이 순간 일어난 무언가가 나를 기쁘게 했다. 그가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나는 피아노 옆에 서 있던 카타를 부드럽게 안고서 내가 좋아하는 턱 밑에 포동포동한 목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나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가까스로 웃음을 참았다. 마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카타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나를 보며 웃기만 했다. 그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이지 그날 밤은 그 후로는 내가 결코 볼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밤이었다. 부름달은 우리들 뒤편으로 지붕 위에 떠있어 보이지 않았고, 지붕과 기둥, 테라스 차양의 그림자 절반이 비스듬히 원근감 있게 모래깔린 길과 둥근 잔디밭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머지는 이슬과 달빛의 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우리 산책하러 가요. 내가 말했다. 카테아는 그럼하고 했으나 그 전에 나보고 더 신을 신으라고 했다. 괜찮아요, 카테아. 세르게이 미알리치 씨가 팔을 빌려주실 거예요. 마치 그럴 경우 내 발이 젖지 않게 될 거라는 투였다. 그러나 우리 셋에게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분명했고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그가 내게 팔을 내민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지금 나는 스스로 그의 팔을 잡았고 그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 셋은 테라스 밖으로 나왔다. 이 모든 세계, 이 하늘. 이 정원, 이 공기는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걸어가는 가로수길의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쪽으로는 더갈 수가 없고 거기서 있을 수 있는 세상은 끝이 났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름다움 속에서 영원히 그대로 멈춰 있어야만 할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으며 마법의 담이 넓게 열리면서 우리들을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거기에도 역시 생각한 데 익숙한 우리의 정원과 나무들, 길들, 그리고 마른 잎들이 있었다. 우리가 길을 따라 걷는 동안 그림자들이 빛의 영역들을 침범해 왔으며 발 아래에서는 마른 낙엽들이 사각거리고 싱싱한 나뭇가지들이 내 얼굴을 자꾸 건드렸다. 그리고 내 곁에서 또박또박 조용히 걸으면서 내 손을 소중하게 이끌고 가는 이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움직임 없는 나뭇가지 사이로 우리를 환히 비추는 것은 바로 하늘의 높이 뜬 달이었다. 어머나 개구리잖아. 카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개구리를 무서워했다. 나는 문득 발 아래를 쳐다보게 되었다. 자그마한 새끼 개구리가 펄쩍 뛰더니 내 앞에서 꼼짝 않고 있었다. 환한 빛나는 길가 지느기에 녀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당신은 무섭지 않아요? 그가 물었다. 나는 그를 돌아다 보았다. 우리가 지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보리수 한 그루가 비어 있었기에 그의 얼굴이 내게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몹시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 당신은 무섭지 않나요? 라고 그가 물었는데, 내게는 그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아가씨.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눈동자와 그의 손이 되풀이하고 있었다. 빛이, 그림자가, 공기가, 모든 것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정원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잠들었고 창문 아래에서는 그의 말이 점점 더 작게 발급으로 우엉을 차면서 코김을 뿜고 있었으나 그는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우리는 새벽 2시가 다된 것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며 좀더 앉아 있었다. 그가 떠날 즈음 벌써 세 번째 달기 울었고 아침 노을이 번져갔다. 그는 평소처럼 특별한 얘기 없이 작별인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그가 내 사람이며 나는 그를 잃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나는 오래도록 테라스를 걸어 다녔고 정원으로 내려가 말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와 걸었던 가로수길을 다시 걸었다. 나는 그날 밤새 한숨도 안 자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출과 이른 아침을 보았다. 그 후로 나는 그런 밤과 그런 아침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런데 왜 그는 내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했다. 모든 게 이토록 쉽고 간단한데 그는 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는 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금 같은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걸까? 그가 사랑한다고 말하길, 사랑한다고 말로써 고백하길, 자신의 손으로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사랑한다고 말하길, 내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눈을 지그시 내리깔기를, 그러면 그에게 나 역시 모든 걸 말할 텐데.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품에 꼭 안고서 울고 말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나 자신의 감정에 깜짝 놀랐으며,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전혀 알수 없었다. 과수원에서 내가 그에게 뛰어내렸을 때 그와 내가 느꼈던 당혹감이 떠올랐고 마음이 자꾸 무거워졌다. 그 남자의 속마음 그주 내내 그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나는 그 때문에 놀라지도 불안해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오지 않는 게 기뻤다. 단지 생일의 지음에서 그를 기다렸다. 나는 예정대로 생일에 성찬식을 치렀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내 가슴은 완전한 행복감으로 충만했고 이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예감이 두려웠다. 사륜 마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낯익은 1인용 마차가 다리를 지나면서 내는 굉음을 들었다. 세르기 미하일리치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함께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를 알게 된 후로, 그날 아침처럼 내가 침착하고 그에게 독립적인 적은 없었다. 나는 그와 있으면서 당혹감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분명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한 듯 했고, 눈에 띄게 온화하고 경건할 정도로 정중하게 나를 대했다. 내가 피아노로 다가가자 그는 그것을 참가 버리고 열쇠를 주머니에 숨겼다. 자신의 기분을 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영혼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음악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이 고마웠으나 다른 모든 사람들 몰래 내 영혼 속에 존재해야만 했던 그 모든 것을 그가 너무나도 훤히 간단히 알아채버린 것이 조금은 불쾌하기도 했다. 식사 시간에 그는 내 생일을 축하해주고, 더불어 모스크바로 내일 떠나는 관계로 작별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카타를 쳐다본 다음, 잠시 나를 주시했는데, 그가 내 얼굴에서 동요의 빛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눈치챘다. 그러나 나는 놀라지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오래 머물 계획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그 말을 할줄 알고 있었고, 그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지금 나는 결코 그 점을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는 식사를 마친 뒤 바로 떠나고자 했으나, 오전 예배에 다녀와 지친 카타가 잠시 눈을 붙이러 가자 그는 그녀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녀가 깰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우리는 테라스로 나갔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너무도 침착하게 내 사랑의 운명을 결정해야만 했다는 얘기를 꺼냈다. 자리에 앉자마자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시점, 우리가 자리에 앉고 아무런 얘기가 오가지 않을 때 내가 말을 시작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방해할 만한 그 어떤 어조나 대화의 징후도 없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표현의 침착함과 단호함, 정확함이 비롯되었는지 나 자신도 알수 없었다. 마치 내가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반대편 자리에 앉아 난간에 팔꿈치를 괴고 라일락 가지를 잡아당겨 이파리를 떼어내고 있었다.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가지를 놓고 머리를 두 손에 괴었다. 그것은 아주 침착하거나 혹은 몹시 흥분한 사람의 태도였다. 왜 떠나시는 거죠? 내가 사이를 두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사업 때문이죠. 그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나는 내 앞에서 그토록 진실한 질문에 대해 거짓말 하는 게 그에게 얼마나 고역인지를 눈치챘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오늘이 제게 어떤 날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묻는 이유는 저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당신에게 익숙해졌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 떠나시는 거죠? 왜 내가 떠나는지 진실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군요. 이번 주에 저는 당신과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좋아하신다면. 더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제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닦고서 눈을 감쌌다. 내 심장이 세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든 침착하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자세를 바꿔서 나를 쳐다보고는 다시 나뭇가지를 끌어당겼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확고하게 보이려고 헛되이에 쓰는 목소리로 그가 입을 열었다. 말로 표현하는 게 어리석고 불가능할지라도 제가 괴로울지라도 당신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육신이 아픈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가 덧붙였다. 가령 A라는 나이 든 중년의 신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리고 행복하고 세상도 인생도 아직 겪어보지 못한 B라는 숙녀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까지의 관계에 의해서 A는 B를 조카처럼 사랑했지만 한편으로 다른 식으로 사랑하는 걸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B가 어리다는 것을 인생은 그녀에게 아직 장난감 가도 같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며 문득 회안처럼 고통스러운 다른 감정이 그의 영혼을 꿰뚫는 것을 느끼면서 경악하게 되고 비를 다른 식으로 사랑하게 되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들 사이에 우정어린 관계가 무너질 거라는 사실에 경악하고는 그 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또다시 태어난 척두 눈을 손으로 문지르고는 눈을 감았다. 왜 그는 그녀를 다른 식으로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죠? 흥분을 자제하면서 조용히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는 고르고 흔들림이 없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아마도 조롱조롱 들린 듯 했다. 그는 모욕당한 말투로 대답했다. 당신은 젊습니다. 나는 젊지 않죠. 당신은 유의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유의를 만끽하십시오. 다만 저는 상대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도 좋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건 A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황당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당신은 내가 왜 떠나는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도록 합시다. 부탁입니다. 아니요, 이야기 할 거예요. 그는 그녀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나요? 내 목소리에서 눈물이 묻어나왔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왜 그토록 따뜻하고 다정하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나 반짝였을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건 A가 잘못한 겁니다. 조급하게 내 말을 가로막으며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건 끝났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로 다른 결말은 없는 건가요? 말을 뱉자마자 나는 내가 한 말에 깜짝 놀랐다. 있죠, 있습니다. 몹시 흥분한 얼굴을 하고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그가 말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결말이 있습니다. 부디 내 말을 막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병적이고 고통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A가 정신이 나가서 B를 사랑했고 그 사실을 그녀에게 말했는데 그녀는 단지 웃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그건 농담일 뿐이고 그에게는 평생을 건 일이었던 겁니다. 나는 흠짓 몸을 떨었고 그가 감히 나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으나 그가 나를 제지하며 자신의 손을 내손 위에 얹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엽게도 세상을 겪어보지 못한 그녀가 그를 동정하여 자신이 그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상상하고는 그의 아내가 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그 남자는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믿고 또 믿습니다만 그녀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를 속였으며 그도 그녀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더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이야기의 끝을 맺고는 더 이야기할 기운이 없는지 말없이 내 반대편에서 서성이기 시작했다. A와 B의 세 번째 결말 더 말하지 말자라고 그는 말했으나 나는 그가 영혼의 온 힘을 다해 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말하고 싶었으나 할 수가 없었고, 무언가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를 흘낏 쳐다보니 얼굴은 창백했고, 아랫입술은 떨렸다. 그가 안쓰러워졌다. 나는 힘을 다해 나를 속박하고 있던 침묵의 기운을 떨쳐버리고는, 매 순간 끊어져 버릴까봐 두려운 조용한 내면의 음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결말은요? 이렇게 말을 꺼내고 나는 바로 멈췄으나 그는 말이 없었다. 세 번째 결말은 이런 거예요.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자신이 옳다고 믿고는 떠납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또 과시합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농담일 테죠. 나는 첫날부터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다고요. 나는 대프리에서 말했고 사랑했다는 말을 할때내 목소리는 조용한 내면의 소리에서 나 자신을 놀라게 만든 야생의 외침으로 변했다. 창백한 그가 내 맞은편에 서 있었고, 그의 입술은 더욱 심하게 떨렸고, 두 줄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분노에 찬 솟구치는 눈물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면서 거의 절규하듯이 내뱉었다. 왜죠?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는 그에게서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의 머리가 내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의 입술은 떨리는 내 손에 입을 맞추었고, 그의 눈물이 내두 손을 적셨다. 오, 신이시여.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왜죠? 왜 그런 건데요? 여전히 나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고 내 영혼 속에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던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행복이 감돌고 있었다. 5분 후에 소냐가 카타를 보러 위층으로 달려갔고 마샤가 세르게이 미알리치 씨와 결혼할 거라고 온 집안에 소리쳤다. 넘쳐나는 다정함에 대하여. 우리는 결혼식을 늦출 이유가 없었고, 나도 그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카타는 모스크바로 가서 혼수품을 구입하고 주문하고 싶어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결혼 전에 새 마차와 가구를 갖추고 집안을 새로 도배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 둘은, 만일 그 모든 게꼭 필요하다면 결혼 후에 하겠으며 내 생일이 지나고 두주 후에 지창금이나 하객, 들러리, 피로연, 샴페인 등 결혼식에 딸린 관례적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식을 올리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3만 루블씩 들여서 치르는 보통의 결혼식과는 달리 음악 연주도 없고 몇 상자씩이나 들여놓는 혼수품도 없으며 집수리도 하지 않는 결혼식에 그의 어머니는 무척 불만스러워했다. 이제는 나와 가까운 사이가 된 그의 어머니 타티아나 세모노브나는 형식을 매우 존중하는 엄격한 주부이자 그 시대의 귀부인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아들의 도리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좋아했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현명하며 선량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여겼다. 타티아나 세모노브나닌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특히 나에게 항상 잘 대해주었고 아들의 결혼을 기뻐했지만, 막상 내가 신부감이 되고 나니 내가 자기 아들의 배필로 좀더 나은 존재가 되길 원했고. 이 점을 내가 항상 명심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요구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했다. 결혼 전 마지막 두주 동안 우리는 날마다 만났다. 그는 점심쯤 우리 집으로 와서 밤 늦게까지 있었다. 그는 나 없이는 살수 없다고 말하곤 했으나,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는 한 번도 온종일 나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으며 자신의 사업을 쉬지 않고 돌봤다. 결혼 전까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관계는 예전과 똑같았고 우리는 서로를 여전히 당신이라고 존대했으며 그는 내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나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피하곤 했다. 그는 마치 자기 안에 넘쳐나는 다정함에 굴복하는 걸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가 변한 건지, 혹은 내가 변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나는 나 자신이 그와 완전히 동등하다고 느꼈다. 또한 나는 존경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남자 대신에 행복감으로 넋을 잃은 온순한 소년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종종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이제 그의 전부가 내 앞에 있으며 나는 그를 완벽하게 파악한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가 알게 된 모든 것은 너무나 소박했고 나와 일치했다.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관한 그의 계획조차도 나의 계획과 일치했으며 단지 그의 말 속에서 더 분명하고 멋지게 들릴 뿐이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아 우리는 주로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가장 멋지고 진솔한 대화는 피아노와 들창 사이의 구석에서 이루어지곤 했다. 어두운 창문에 촛불이 가까이에서 반사되었고 빛나는 유리를 따라 때때로 천둥이 솟구쳐서 흘러내렸다.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홈통 아래 웅덩이에서 물이 찰싹거리며 쏟아졌고, 창문으로 습기가 밀려왔다. 왠지 모르게 우리의 구석자리는 더 환하고, 더 따뜻하고, 더 정겹게 느껴졌다. 저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그가 빙그레 웃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해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죠? 내가 물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A와 B의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죠? 당연하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렇게 끝난 건잘된 거예요. 그래요. 좀더 이야기하자면, 내 모든 행복은 나 자신으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모든 걸다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판단을 내리고 싶었고, 잘못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생에서 겪은 모든 환멸과 실수를 뒤로하고, 얼마 전 시골로 왔을 때 나에게서 사랑은 이미 끝났으며 끝까지 살아야 할 의무만이 내게 남았다고 나 자신에게 단호하게 고했습니다. 때문에 당신을 향한 나의 감정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에 대해 오랫동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교태를 부리기를 바라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고, 때로는 당신이 그렇게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렇다는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밤 중에 뜰을 거닐었던 날이죠. 그날 저녁 이후 내 지금의 행복이 너무도 크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요, 내가 사랑을 꿈꾸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헛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악한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보며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완전히 무의미한 말을 한건 아닙니다. 정말이지 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토록 많은 것을 얻고도 그토록 조금만 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직 어리고 활짝 피어날 꽃봉우리죠. 당신은 처음으로 사랑을 하지만 나는 그가 말을 멈추었다.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막상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그의 대답을 듣기가 두려워졌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덧붙였다. 전에도 사랑한 적이 있었냐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고는 그가 물었다. 그 점은 당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뇨, 나는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감정과 비슷한 건 결코 없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그 어떤 괴로운 추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 같았다. 당신을 사랑할 권리를 가지려면 당신의 마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가 쓸쓸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정말 없었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요? 물론 그건 사랑이겠죠. 그걸로는 부족한가요? 부족합니다. 당신에게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요즘 밤마다 행복해서 잠을 못 이루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많이 살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골에서 꾸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삶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입니다. 생활의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노동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휴식과 자연, 독서와 음악, 친지에 대한 사랑이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고 그보다 더 고상한 것을 나는 꿈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당신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미 청춘을 지나온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다는 거죠. 당신의 경우는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많이 살아보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정말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행복인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아니에요. 저도 항상 그런 조용한 가정적인 삶을 원하고 좋아해 왔어요. 그리고 바로 제 자신이 생각했던 걸 방금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당신에게 그렇게 여겨질 뿐일 겁니다. 당신에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신은 젊고 아름다우니까요. 그가 생각에 잠긴 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나는 그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마치 나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비난하는 것만 같아 화가 났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화를 내며 물었다. 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라는 사람 자체가 좋기 때문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랑합니다. 그가 주의 깊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그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심코 그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내게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주변이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얼굴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단지 그의 두 눈동자만이 내두 눈을 마주한 채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 눈동자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흐려졌으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그 시선이 나에게 불러일으킨 희열과 공포의 감정을 털어버리기 위해 두 눈을 감아야만 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다. 결혼 전날 저녁 무렵이 되자 날씨가 맑아졌다. 여름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친 후 서늘하고 빛나는 첫 가을 저녁이 맑게 개었다. 모든 것이 촉촉하고 서늘하고 밝았고 처음으로 들에는 가을의 광활함과 다채로움이 드러났다. 하늘은 청명하고 차갑고 창백했다. 나는 내일 우리의 결혼식 날에 날씨가 좋으리라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결혼식 날 해가 뜰 무렵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벌써 오늘이구나 라는 생각에 놀랐다. 나는 뜰로 나갔다. 이제 막 떠오른 태양이 노랗게 물들어가며 반짝이는 가로수길의 보리스나무 사이로 잘게 부서지면서 빛나고 있었다. 오설길에는 사각거리는 낙엽들이 깔려 있었다. 서리를 맞아 죽어버린 구부러진 잎사귀들이 드문드문 달린 가지 위에서 주름진 마가목 열매들이 붉게 빛나고 있었고, 달리아도 주름진 채 검붉게 변해 있었다. 창백한 초록빛 플립과 집 근처 꺾인 우엉이에 첫서리가 은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맑고 차가운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 정말 오늘이란 말인가? 나는 나의 행복을 믿을 수가 없어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내일이면 이곳이 아니라 니콜스코의 영지에 기둥 있는 낯선 집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건가? 정말로 더는 그를 기다리거나 마중하지 않고 저녁이나 밤마다 카테와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건가? 더는 포크롭스코의 집에 피아노에 그와 함께 앉아 있는 일은 없는 건가? 더는 그를 배웅하면서 어두운 밤길에 무사히 귀가할지 걱정하는 일은 없는 건가? 그 순간 어제 그가 마지막으로 집에 올 거라고 말한 게 생각났다. 카티아가 나에게 결혼 예복을 부득불 입어보라고 하면서 그에게 아침 식사 무렵에 오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한 순간 분명해졌다가 다시 의욕에 잠겼다. 정말로 오늘부터 카타도 유머도 없이. 거기에서 시어머니와 살게 되는 건가? 밤에 유모와 입맞추고 그녀가 오랜 버릇대로 나에게 성호를 그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아가씨, 라고 인사하는 일은 이제 없는 건가? 더는 소녀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아침에 그 아이의 방쪽 벽을 두드려 깨우고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건가? 정말로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낯선 존재가 되고 나의 소망이 실현되는 새로운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건가? 정말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건가? 나는 조바심을 내며 그를 기다렸고 그런 생각들을 혼자 품고 있기가 힘들었다. 그는 일찍 왔다. 그가 오고 나서야 오늘 그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완전히 믿어졌고 그런 생각들도 더는 두렵지 않았다. 점심 식사 전에 우리는 아버지의 추도미사를 올리러 교회로 갔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좋으련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사람의 팔에 말없이 기대었다. 기도 시간에 나는 아버지를 생생히 떠올렸고 그분의 영혼이 나를 이해하시고 내 선택을 축복해 주시며 그의 영혼이 여기 우리 위에 떠다니고 있고 나는 내 안에서 그의 축복을 느낀다고 확신했다. 추억도 소망도 행복도 슬픔도 내 안에서 장엄하고 유쾌한 단일한 감정으로 합쳐졌고 그것을 향해 이 잔잔하고 신선한 공기와 정적, 내 뺨을 달구려고 애쓰는 찬란하고도 쇠약한 빗줄기가 사방으로 뻗어 내려오는 창백한 하늘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람은 나의 그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말없이 조용히 걷고 있었고, 내가 가끔씩 돌아보곤 하는 그의 얼굴에는 자연 속에도 내 가슴 속에도 존재하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어떤 엄숙한 감정이 드러나 있었다. 문득 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나는 그가 내게 무언가 하고픈 말이 있다는 걸 느꼈다. 순간 그가 말하려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 관한 말을 꺼냈다.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농담조로 우리 마샤와 결혼하게나 하시더군요. 살아계셨더라면 무척 좋아하셨을 거예요. 나는 나를 이끌어주는 그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이지. 당신은 아직 어린 아이였지. 그때 나는 단지 그분과 닮았기 때문에 바로 이 눈에 키스하고 사랑했었죠. 그리고 이 눈동자가 그 자체로 나에게 이토록 소중하게 될 줄은 생각 못했죠. 그때 나는 당신을 마샤라고 불렀고요. 이제. 제게 말씀을 낮추세요. 방금 당신에게 말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완전히 내 사람인 것 같아. 편안하고 행복하고 마음을 끄는 시선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들길을 따라 조용히 계속 걸었다. 푸른 하늘 아래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나 역시 그에게 말을 낮추고 싶었으나 왠지 부끄러웠다. 자기야,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거야?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빠른 말투로 말하고 나니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더욱더 조용히 걸으면서 더 다정하고 더 쾌활하고 더 행복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오니 그의 어머니와 하객들이 벌써 와 있었다. 교회에서 나와 니콜스코에로 가는 마차를 타게 될그 순간까지 나는 그와 떨어져 있었다. 교회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찬양대석 옆에 양탄자 위에 서 있는 그의 어머니와 보랏빛 리본이 달린 두건을 쓰고 두 뺨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카테아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두세 명의 하인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를 보지 않아도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기도문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서 낭송했으나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는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었고 성화와 촛불, 사제복의 등쪽에 수놓인 십자가, 성화 벽, 교회의 창문을 멍하니 바라볼 뿐 뭐가 뭔지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했다. 나는 단지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내 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사제가 십자가를 들고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축사를 한후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주관하셨음을 선포했다. 카테와 그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입을 맞추었고 마차를 부르는 그레고리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내 위에서 이루어진 신비한 섭리에 상응하는 그 어떤 비범한 것도 내 영혼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데 경악하고 어리둥절했다. 내가 그와 입을 맞추었을 때그 입맞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느낌이었다. 고작 이것뿐인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교회 입구로 나가자 마차 바퀴 소리가 교회의 천장 아래서 울려 퍼졌고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휘감았다. 그는 모자를 쓰고 내 손을 잡고서 나를 마차에 태웠다. 마차의 창을 통해 얼어붙은 둥근 달이 보였다. 그가 내 옆에 타고서 마차의 문을 닫았다. 순간 무언가가 내 가슴을 찌르는 것만 같았다. 마차 문을 닫을 때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이 어쩐지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카티아가 외치는 소리에 내 생각은 중단되었고, 마차 바퀴가 돌에 치어 삐거덕거리더니, 이윽고 고른 길이 시작되었다. 마침내 우리는 출발했다. 나는 구석에 몸을 기대고는 창문을 통해 차가운 달빛 속에 멀어져가는 저 멀리 환하게 빛나는 들판과 길을 바라보았다. 그를 보지 않아도 그가 여기 내 옆에 나란히 있는 게 느껴졌다. 이럴수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이 순간이 겨우 이것뿐이란 말인가.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그와 이토록 가까이 앉아 있다는 게 왠지 굴욕적이고 모욕적으로 여겨졌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꺼낼 심산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말이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마치 예전의 다정함이 이미 내 안에서 없어지고 모욕감과 공포가 그것을 대신한 느낌이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런 일이 있으리라 믿어지지 않았어. 그가 내 눈빛에 응답했다. 네, 그런데 저는 왠지 두려워요. 내가 두렵단 말이야? 그가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내 손은 그의 손 위에 맥없이 놓여 있었고, 차가운 기운 때문에 가슴 속이 아파왔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런데 문득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하고, 손이 마구 떨려 그의 손을 꼭 잡았고 내 몸은 뜨거워졌다. 나의 두 눈은 어스름 속에서 그의 시선을 찾았다. 그 순간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두려움은 새롭고 예전보다 더 다정하고 더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그의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생활의 격정과 행복에 대하여. 며칠, 몇 주, 그리고 두달 동안 고족한 시골 생활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버렸다. 평생토록 겪어야 할 법한 감정과 격정, 행복을 우리는 단지 그두달 동안 누렸다. 그와 내가 꿈꾸었던 시골에서의 삶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실현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꿈꾼 것보다 나쁘지 않았다. 내가 약혼기간에 상상했던 준엄한 노동, 자기 희생과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의무의 실행 따위는 없었다. 그와는 반대로 서로에 대한 자기 만족적인 사랑의 느낌과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이유 없이 계속되는 즐거움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망각 뿐이었다. 사실 그는 때때로 서재로 가서 무언가 일을 했고, 때로는 사업차 도시를 다녀왔고, 영지 관리를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그를 떼어놓을 수는 없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없다면 그에게는 세상 모든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는 너무도 무의미한 일이었다. 나에게도 역시 그랬다. 책을 읽고 음악을 연주하고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학교 일을 도왔지만 그렇게 한건그 모든 게 그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고 그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매사에 그에 대한 생각이 끼어들지 않으면 내두 손에는 맥이 빠지고 그 말고도 세상에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우스웠다. 아마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자기 만족적인 감정이었으리라. 그러나 그 감정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나를 세상 위로 드높이 고양해 주었다. 나에게는 이 세상에 오직 그만이 존재했고, 나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으로 여겼다. 따라서 나는 그가 바라는 내 모습대로 그를 위하듯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는 없었다. 그도 역시 나를 온갖 미덕을 갖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일의 여자로 여겼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로 그러한 여자가 되고자 노력했다. 그는 집안 살림에 간섭하지 않았고 영지 관리와 그 밖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했다. 그는 겨울에도 일찍 일어났고 눈을 뜨면 이미 그는 집에 없었다. 그는 우리 둘이서만 마시던 차가 준비될 즈음 집으로 돌아왔고 온갖 번잡한 일들과 영지 경영과 관련한 고역을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가 야생의 즐거움이라 불렀던 아주 쾌활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종종 나는 아침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고 그의 황당무기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건했다. 때로 내가 진지한 이야기를 원하면 그는 웃음을 참으면서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눈동자와 입술의 움직임을 하염없이 바라보느라 막상 이야기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즐거웠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만의 소우주 속에서 행복했다. 점심 식사 후로는 우리가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나는 혼자서 피아노를 치고 책을 읽었으며 그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외출하곤 했다. 그래도 오후 네 시쯤이면 우리는 응접실에 모여 앉았고 어머니도 방에서 조용히 나오셨으며 늘 집안에 두세 명씩 기거하던 창백한 안색의 기부인들과 여성 순례자들이 나타나곤 했다. 그 기간에 우리는 많은 책을 읽었으나 음악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음악은 매번 새롭게 우리의 심금을 울렸고 마치 서로를 새롭게 열어 보여주는 듯했다. 그가 좋아하는 곡을 내가 연주할 때면 그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멀찌감치 떨어진 소파에 앉아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듯 음악이 그에게 불러일으킨 인상을 감추곤 했다. 그러나 나는 자주 그가 얘기치 못하는 순간에 피아노에서 일어나서 그에게로 다가가 그의 얼굴에서 격정의 흔적과 심상치 않은 광희와 그가 나에게 감추려고 애쓰는 젖은 눈동자를 확인하곤 했다. 나는 행복했고 항상 그래야만 하고 다른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게 언제나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했다. 첫 부부 싸움 그렇게 두 달이 흘러갔고 추위와 눈보라를 동반한 겨울이 왔다. 나는 그가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고 삶은 반복되며 나에게도 그에게도 이제 새로운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낡은 세계로 회귀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보다 더 많이 나 없이 일에 몰두했고 나는 또다시 그의 영혼 속에 나를 들여보내고 싶지 않은 어떤 특별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의 변함없는 차분함은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를 예전보다 덜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그의 사랑으로 인해 느끼는 행복이 예전보다 덜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내 사랑은 거기서 멈춘 채 더는 자라지 않았으며 사랑 이외의 어떤 새로운 걱정이 내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행복을 경험하고 난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내게 모자랐다. 나는 평탄한 삶의 흐름이 아니라 움직임을 원했다. 나는 격정과 위험, 감정을 위한 자기 희생을 동경했다. 나에게는 우리의 평온한 삶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힘들이 넘치고 있었다. 우울증이 발작처럼 찾아왔고 나는 그것을 무언가 불미스러운 것이냐 그에게 숨기려고 했었으며 광적인 애정 표현과 쾌활함이 내 안에서 폭발하여 그를 깜짝 놀라게 하곤 했다. 그는 나보다 먼저 내 상태를 알아챘고 도시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가지 말자고. 우리 삶의 양식을 바꾸지 말자고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지 말자고 청했다. 정말이지 나는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노동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여력이 나에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노동도 희생도 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내가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지성은 물론 감성조차 늘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으나 우리의 평온한 삶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젊음의 감성 활동의 욕구가 숨쉬고 있었다. 내가 바로 그걸 원하게 된 시점에서 왜 그는 내게 도시로 떠나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까. 그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무익하고 황당무계하고 나의 큰 과실이며 내가 추구하는 희생이란 바로 내 목전에 그러한 감정의 억압 자체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도시로 이사를 가야지만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남편을 떼어놓자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가 안쓰러웠다. 시간이 흘러갔고 눈이 집의 외벽을 점점 더 메웠고 우리는 늘 둘이서만 있었으며 서로에게 늘 똑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저기 어딘가에서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가는 우리 두 사람은 아랑곳 없이 광이와 소음 속에서 사람들의 무리가 마음을 졸이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뻐하곤 했다. 가장 나쁜 것은 습관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의 결정된 형식 속에 올가매고 우리의 감정이 부자유스러워지고 균일하고 무심한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어 버린다는 느낌이었다. 아침이면 우리는 쾌활하고 점심때는 공손하며 저녁에는 상냥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이라는 것. 그래. 그가 말한대로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건 좋아.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할수 있어. 반면에 나에게 그것을 할수 있는 힘이 오직 지금에만 주어진 그런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 당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 감정을 이끄는 게 아니라 감정이 삶을 이끄는 것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절벽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자, 한 발짝 남았어요. 나는 저 아래로 몸을 던지겠어요. 이게 바로 활동이죠. 반면에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그가 자신의 억센 팔로 나를 붙잡고 내 심장이 덜컹 내려앉도록 절벽 위로 나를 들어 올려 어딘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 상태는 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신경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내 상태가 안 좋았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사무소에서 돌아왔는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였다. 순간 나는 이상한 낌새를 채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신경 쓸거 없다면서 나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경찰서장이 남편에 대한 악심을 품고 우리 영지의 농부들을 불러 모아서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도록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그 모든 일을 우습기 짝이 없는 한심한 짓으로 치부해버릴 수가 없었고 몹시 화가 났으며 그 때문에 나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편이 나를 자신의 일을 이해 못하는 어린애로 여기기 때문에 나와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외면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 집에 기거하고 있는 마리아 미니치나에게 차를 마시러 오십사 전하라고 하인에게 명했다. 유난히 서둘러 차를 마신 나는 마리아 미니치나를 홀에 모시고 가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큰소리로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간간이 곁눈질러 우리를 보면서 방안을 서성였다. 그 순간 그의 눈길이 왠지 나를 부추겼고 나는 점점 더 수다를 떨고 큰소리로 웃고 싶어졌다. 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과 마리아 미니치나가 말하는 모든 것이 우스웠다.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서재로 가서 문을 잠가버렸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나의 쾌활함은 일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깜짝 놀란 마리아 미니치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녀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은 나는 엉엉 울고 싶었다. 나는 가슴으로 눈물이 복받치고 남편에 대한 염증이 치미는 것을 느꼈다. 그러한 염증에 스스로 놀란 나는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서재의 책상에 앉은 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내 발소리를 들은 그는 일순간 무심하고 침착하게 나를 쳐다보고는 글쓰기를 계속했다. 그 눈빛이 나는 못마땅했다. 그에게 다가가는 대신 그가 글을 쓰고 있는 책상으로 달려가서 책장을 펼치고는 그 안을 살펴보았다. 그는 또다시 쓰던 손을 놓고 나를 쳐다보았다. 마샤, 당신 제정신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말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줍고 자상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미소에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야. 기분 나쁜 일이 조금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어. 두 명의 농노가 도시로 송환됐는데. 그러나 나는 그가 끝까지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째서 내가 차를 마시면서 물었을 때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당신에게 쓸데없는 말을 할까 봐 그랬어. 그땐 화가 나 있었거든. 바로 그때 내가 당신에게 필요했다고요. 어째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전혀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 나는 당신 없이는 살수 없다고 생각해.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서 당신은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모든 걸다 해주고 있어. 내가 잘못했군.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단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 당신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문에 나에겐 모든 게 좋아 보여. 그가 미소지었다. 그래요. 내가 안심시켜야 하는 귀여운 어린애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 말투에 놀란 그는 마치 생전 처음 보는 듯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평정이 싫어요. 그건 당신에게 있는 걸로 충분해요. 너무나도 충분하다고요. 마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테니 들어봐. 그는 나에게서 나올 말이 두려운 듯이 내 말을 얼른 가로채고는 서둘러 말했다.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실은 그의 얘기를 듣고 싶었으나 그의 평정을 깨뜨리는 게 너무나 즐거웠다. 나는 삶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처럼 말이에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생생하게 반영되는 그의 얼굴에는 마음의 고통과 세심한 배려가 드러나 있었다. 나는 당신과 동등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과 나는 말을 끝까지 마칠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깊은 우수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떤 점에서 당신이 나와 동등하지 않게 살고 있는 걸까? 그가 물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경찰서장과 술 취한 농부들에게 매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니죠. 여보, 부디 나를 좀 이해해줘. 불안한 마음에 늘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당신과 살면서 이런 걸 깨달았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불안해서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 바로 여기에 당신에 대한 내 사랑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걸 막지 말아줘. 그래요. 당신은 항상 오라요. 내가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내 안에서 분노와 회한 비슷한 감정이 일어난 반면 그의 영혼은 또다시 명료하고 평온하기만 한 것에 나는 우라가 치밀었다. 마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문제는 내가 옳은가 아니면 당신이 옳은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어. 당신의 어떤 점이 나랑 안 맞는 거지? 곧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생각해 본 후에, 당신이 생각한 모든 걸 내게 말해 줘. 당신은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래, 맞아.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부디 알려줘, 마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에게 얘기한단 말인가? 그는 금세 나를 이해할 테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서 어린애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는 그걸 이해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할 테고 그래서 내 마음을 더욱더 초조하게 만들 거라는 걸 당신이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단지 나는 울적할 뿐이고 울적해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괜찮다고만 말하고 어쨌든 당신이 다 옳은 거예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내 목표를 달성했고 그의 평정은 사라졌으며 경악과 고통이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샤. 그가 조용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오. 지금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거라고.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오. 왜 당신은 나를 괴롭히려는 거지? 당신이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그럴 듯하게 말할 필요 없다고요. 무조건 당신이 오라요. 나는 마치 내가 아니라 그 어떤 악한 기운이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듯 냉정하기 그지 없이 말했다. 마샤,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는 하는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러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는 내 옆에 앉은 채 말이 없었다. 나는 그가 가엾어졌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내가 한 짓이 후회스러웠다. 나는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가 나를 준엄하게 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내가 그를 돌아보았을 때 용서를 구하는 듯한 온화하고 자상한 눈길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를 용서해줘요.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하지만 나는 당신이 말한 게 무언지 알아. 당신은 진실을 말한 거야. 그게 뭔데요? 베테로 부르크로 이사해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할 일이 없어. 좋을 대로 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가 나를 품에 안고 키스했다. 마셔. 나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날 저녁 나는 그를 위해서 한참 동안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뭘 속삭이는 거냐고 자주 묻곤 했다. 그러면 그는, 언제나 잠시 골똘히 생각한 다음 바로 그가 중얼거리던 것을 말해주곤 했다. 보통 그것은 시 구절이거나 때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것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무의미한 말을 통해서 그의 기분이 어떤지 파악했다. 지금 중얼거리던 건 뭐예요? 내가 물었다. 그는 멈춰 서서 골똘히 생각하더니 씩 웃고는 낭만주의의 대표적 시인인 미하일 레드먼토프의 시한 소절을 읊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폭풍을 원한다네. 마치 폭풍 속에 안식이 있다는 듯. 나는 그시 구절에 화답하듯 자리에서 발떡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발을 맞추어 걷기 시작했다. 마샤, 정말 그렇지? 그가 나를 보며 웃으면서 물었다. 네, 그래요. 내가 속삭이며 대답했다. 어떤 활기찬 기운이 우리 두 사람을 사로잡았고 우리의 눈빛은 웃음을 머금고 있었으며 점점 더큰 폭으로 점점 더 가볍게 발을 맞추어 걸었다 이주후 추기를 앞두고 우리는 이미 페테르부르크에 있었다 무도회의 주인공 페테르부르크로의 출발 그와 나의 친척들 새 아파트 입주 길들 낯선 도시들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지나갔다. 모든 것이 너무도 다채로웠고 새롭고 활기찼으며 그 모든 게 그의 존재와 사랑으로 참으로 따뜻하고 밝게 빛났다. 조용한 시골 생활인 나에게 아주 오래되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다. 무척이나 놀라운 사실은 내가 사람들에게서 예상했던 사교계의 오만함과 냉정함 대신 친척들 뿐 아니라 낯선이들까지 모두가 나를 꾸밈없는 친절과 기쁨으로 맞아준 일이다. 마치 그들이 그들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기다린 것 같았다. 또 다른 예기치 못했던 일은 인류급으로 보였던 사격의 어느 클럽에서 있었다. 다름 아니라 남편에게는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수많은 지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종종 나는 내 눈에는 선량해 보이는 그들 중 몇몇 사람들에 관해서 남편이 냉엄하게 평가를 내리는 것을 들으면 영 이상하고 불쾌했다. 나는 남편이 그들을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대하는지 매우 호의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친분들을 왜 그렇게 피하려고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좋은 사람들은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이고,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마샤,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지내게 될지 말해줄게. 시골을 떠나기 직전에 그가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부자축에 들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가난뱅이에 불과해. 그러니까, 부활절 주간까지만 도시에서 살고, 사교계도 출입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는 곤란을 겪게 될 거야. 물론 당신을 위해서는 그러고 싶진 않지만, 사교계에 뭐하러 출입을 하겠어요? 내가 그의 말에 대꾸했다. 극장에 다니고 친지들도 만나고 오페라와 좋은 음악을 감상하다가 부활절 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시골로 돌아오면 되죠. 그러나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계획은 까맣게 잊혔다. 문득 눈을 뜨고 보니 완전히 새롭고 행복한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것이었다. 여러 즐거운 일들이 나를 사로잡았고, 새로운 관심거리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비록 자각하지 못했으나, 나는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과거와 과거의 계획들을 모두 부정했다. 모든 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어. 아직 삶은 시작되지도 않았던 거야. 이거야말로 진짜 인생이야. 또 다른 멋진 일이 더 있지 않겠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시골에서 나를 불안하게 했던 걱정거리와 우울증이 마치 요술처럼 완전히 사라졌다. 남편에 대한 애정은 더욱 차분해졌고 그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더는 들지 않았다. 정말이지 나는 그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내 모든 생각들은 그 즉시 그에게 이해받았고 내 느낌은 그에게서 공감을 얻었으며 나의 바람은 그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의 평정은 여기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제 나를 자극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가 여기서 예전처럼 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더 아낀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혹은 내가 실수할까봐 내심 떨면서, 여주인 역할을 해냈던 집들이 파티를 끝낸 후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야. 훌륭해. 하나도 겁낼 거 없어. 아주 좋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무척 기뻤다. 우리가 도착한 후에 곧바로 그는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 직접 서명을 하라고 그가 나를 불렀을 때 그는 편지 내용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나는 그것을 보여달라고 졸랐고 결국 읽게 되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어머니는 마샤를 못 알아보실 겁니다. 나 자신도 그녀를 못 알아볼 지경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우아한 자신감과 사교술과 예절바른 태도는 다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게다가 그 모든 게 소박하고 귀엽고 선량합니다. 그녀 덕택에 저는 기쁨에 젖어 지냅니다. 아무리 그녀를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고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마치 그를 더 사랑하게 된 것만 같았다. 친지들에게서 얻은 좋은 평판은 나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에 대한 칭찬이 사방에서 찾아했는데 특히나 내가 숙부님 마음에 들었고 숙모님 역시. 나에게 반하셨다는 것이다. 숙부님은 페테르부르크에서 나 같은 여자는 찾아볼 수 없을 거라 하셨고 숙모님은 내가 사교계에서 가장 세련된 여성이 될수 있다고 장담하셨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남편의 누이뻘대는 중년의 사교계 여성인 디 공작 부인은 순식간에 나에게 반해서 내가 어지러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찬사를 나에게 퍼부었다. 공작부인으로부터 처음으로 무도회에 초대받아 남편에게 무도회에 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청했을 때, 그는 보일락말락하게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물었다. 무도해라, 내가 가길 원하는 것 같소? 나는 그렇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인 후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영락없이 죄인이 소원을 고백하는 꼴이군. 그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사교계에 가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말했었죠. 물론 당신은 싫을 테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애원하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토록 원한다면 갑시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정말 가고 싶어?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교계 그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사교계에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들이란 불쾌하고 추악한 거지. 꼭 가야 한다면 가자고. 그가 단호하게 결론을 맺었다. 우리는 결국 무도회에 갔고, 내가 겪은 만족감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무도회에서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오직 나를 위해 그 커다란 홀이 찬란하게 빛나고 음악이 연주되고 나에게 매혹된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도회에 참석한 모두가 나에게 말을 걸고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다. 이 무도회에서 형성된 나에 관한 일반적인 평판은 공작부인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내가 다른 여성들과는 전혀 다르고 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면 시골스럽고 소박하고 매력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평판은 나를 몹시 치켜세워 주었고 나는 남편에게 올 한해 동안 두세번더 무도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실컷 충분히 즐기고 싶을 뿐이라고. 양심에 거스르는 거짓말을 덧붙였다.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고 처음에는 내 평판에 눈에 띄게 만족해하며 자신이예전에한 말을 까맣게 읽거나 혹은 스스로 부정하고서는 나와 함께 무도회에 다녔다.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얼마 후 그러한 생활에 대해 무료함과 중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내가 가끔씩 나를 향한 그의 면밀하고 신중하며 의문에 가득 찬 시선을 감지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나는 갑작스럽게 사방에서 밀어닥친 나에 대한 사랑과 이곳에서 처음으로 누렸던 세련됨, 충족감, 혁신의 분위기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나를 짓눌렀던 그의 윤리적인 권위가 이곳에서 사라졌고, 이 세계에서 내가 단지 그와 비교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으며, 그 대신 그를 예전보다 더 많이, 더 독립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그토록 유쾌할 수가 없었다. 사육의 삶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불미스럽다는 건지 남편의 생각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무도회에 입장한 즉시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할 때면 나는 오만함과 자족감이라는 생소한 감정을 만끽했다. 반면 남편은 마치 군중 앞에서. 나에게 속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부끄럽다는 듯 나를 두고 검은 연미복의 무리 속으로 사라졌다. 홀의 끝머리에 서 있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때로는 울적한 그의 모습을 두 눈으로 찾아 헤매면서 나는 자주 속으로 중얼거렸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집으로 가면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름답게 빛나고자 애쓰는지, 오늘 저녁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무엇을 내가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나는 나에 대한 평판이 그를 이롭게 하며 그에게 그것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 사격의 삶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단한 가지 경우는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내가 매료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남편의 질투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무척이나 신뢰했고 태평하고 무심해 보였으며 그 모든 젊은 남자들은 그와 비교할 때 너무도 하찮게 보였다. 따라서 내가 판단하기에도 마땅히 있을 수도 있는 사교계의 위험성이 나에게는 대단치 않게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계에서 나를 주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나에게 만족감을 주고 자존심을 지켜 세워 주었으며 남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무언가 특별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마치 태어난 듯이 더욱 자신감 있게 그를 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당신이 엠부인과 무언가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얘기하더군요. 어느날 무도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손짓을 해가며 실제로 그날 저녁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페테르브리크의 유명한 기부인들 중한 사람을 거명했다. 그의 기분을 좀 띄워주려고 일부러 그런 말을 꺼낸 것인데, 그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말이 없고 울적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마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그가 마치 몸에 통증을 느낄 때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이를 악물고서 중얼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갈 수 있는 거냐고.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이나 신경 쓰라고 해. 그런 가식적인 관계가 우리의 진실한 관계를 망쳐버릴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나는 진정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아직 믿고 있어. 나는 순간 부끄러워져서 입을 다물었다. 마샤. 우리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 관계는, 결코, 나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빠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제발, 그러기를. 그가 무심코 말했다. 아니면, 시골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건지도 몰라. 그러나 그는 그때 한 번만 나에게 그 말을 꺼냈을 뿐, 남은 시간 동안 그도 나처럼 잘 지내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때 아주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다. 그가 여기에서 때때로 울적하다면, 나는 시골에서 그를 위해 무료한 생활을 했었잖아. 만일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변했다면, 우리가 니콜스코의 집에서 타티아나 세모노브나와 함께 여름을 나자마자 그 모든 게 다시 회복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겨울이 지나갔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는 달리 부활절 주간도 페테르부르크에서 보냈다. 성 도마의 날, 우리가 떠나려고 할때 모든 짐은 이미 다 꾸려진 상태였다. 선물들과 시골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꽃들을 다 구입해놓은 남편은 눈에 뜨게 다정하고 명랑했다. 공작부인이 예기치 않게 우리를 방문하여 우리에게 토요일까지 남아 알백작집에서 열리는 대야회에 참석하기를 청하기까지는 말이다. 그녀가 말하길 알 백작이 내가 오길 고대하고 있으며 당시 페테르부르크에 있던 엠 대공 또한 지난번 무도회 때부터 나와 인사를 나누고자 했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이번 대야회에 참석할 생각이며 내가 이 도시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인사들이 거기에 다올 것이며 내가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응접실의 맞은편 끝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때요? 갈 거죠? 공작 부인이 물었다. 저희는 내일 모레 시골로 내려가려던 참인데요. 내가 남편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는 망설이는 트로 대답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제가 남아있도록 남편을 설득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토요일에 파티에 가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신나게 즐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계획은 엉망이 되어버려요. 짐도 벌써 다 챙겼는걸요. 나는 이미 그녀의 뜻에 따를 기세로 대답했다. 그러면 집사람이 아예 오늘 대공을 아련하는 게 낫겠군요. 방에 맞은 편 끝에서 남편이 화를 참으며 말했다. 어머나 남편께서 질투하시는군요. 저런 모습 처음 봐요. 궁작 부인이 소리내어 웃었다. 단지 대공만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자는 겁니다. 알 백작이 부인께서 오시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데요. 결정은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은 냉담하게 한마디 던지고 방을 나갔다. 불신과 감정의 골. 생각에 잠긴 채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던 남편은 문득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생각에 잠긴 듯한 순한 표정 대신 불안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 순간 나는 알 백작의 야외에 가지 않을 작정이며 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눈길에서 다시 깊은 통찰력과 지혜로움, 믿음직한 안정감이 드러났다. 그는 내가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길 원치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내 앞에서 언제나 신과 같은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무슨 일이지? 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느긋하고 침착하게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 속상했다. 당신 토요일 야외에 가고 싶지?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은 싫잖아요. 게다가 짐도 다 쌓는걸요? 내가 대답했다. 그가 그토록 냉정하게 나를 바라본 적이 없었으며, 그토록 차갑게 내게 말한 적도 없었다. 화요일까지 안 가겠어. 짐도 다시 풀라고 할게. 그러니까 당신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가서 호의를 베풀도록 하라고.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는 나를 외면한 채 방안을 서성거렸다. 나는 정말이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선채로 그를 눈길로 쫓으면서 내가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침착하다는 얘기로군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야외에서 누릴 즐거움을 희생할 생각인데 당신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보고 거길 가라고 하는군요. 무슨 말씀을? 더 좋은 것을 당신도 희생하고 나도 희생하는 거지. 누가 더 아량이 넓은가 경쟁하는 거지. 이보다 더한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 나는 그에게서 처음으로 그런 냉혹한 조롱조의 말을 들었다. 그의 조선은 나를 부끄럽게 만든 게 아니라 모욕감을 주었고, 냉혹함은 나를 놀라게 한게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왔다. 우리 사이에서 항상 조심했고, 언제나 진실하고 소박했던 그가 이런 말을 하다니. 도대체 왜? 나로서는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를 위해 즐거움을 포기했기 때문이며, 조금 전까지 내가 그를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그는 솔직하고 소박한 말을 피했다. 당신은 많이 변했어요. 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죠? 야외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오래전 일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나 보죠? 도대체 왜 솔직하지 않은 거죠? 당신 자신이 예전에 그런 걸 싫어하시지 않았나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한테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죠? 나는 지난 겨울 내내 나를 흠잡을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기억을 떠올리며 그가 무언가 얘기를 하겠거니 생각했다. 내가 방 한가운데로 가는 바람에 그는 나를 가까이에서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가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겠지?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 그가 옳지 않다는 걸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조금은 아쉬웠다. 그러나 그는 방한 끝에 선채 나를 힐끗 보며 말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얘기해 주지. 나는 불쾌했어. 내가 느끼고 내가 상황을 직시하고 직시할수록 불쾌했다고. 그는 아마도 자신의 거친 목소리에 놀랐는지 자리에 멈춰 섰다. 어떤 점이 불쾌했다는 거죠? 격분한 내가 눈에 눈물을 머금고 물었다. 대공이란 자가 당신이 미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당신이 자기 남편도, 자기 자신도, 여자의 미덕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그 자를 보러 달려간다는 게 당신 자신에게 여자의 미덕이라는 게 없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남편이라도 생각해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었다는 게 나는 불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남편에게 와서 당신이 희생한다고 말했지. 귀하신 분을 아련하는 건 나의 큰 행복이지만 나는 그것을 희생하겠다. 뭐 그런 말인 거야. 말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격분했고 그의 말소리는 독기어리고 잔혹하고 거칠게 울렸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었고 보게 될 줄도 몰랐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고 두려웠으나 그와 동시에 부당한 치욕감과 모욕당한 자존심이 나를 흥분시켰고, 그에게 그 모든 걸 대갚아주고 싶었다. 오래전부터 이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말해보세요. 더 말해보라고요. 당신이 뭘 예상했다는 건지 모르겠군. 나는 아주 추악한 걸 예상했어. 매일 그 어리석은 사격의 불결함과 태평함, 화려함 속에 있는 당신을 보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올 것이 온 거야. 이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끄럽고 고통스러워졌고, 당신의 친구가 더러운 손으로 내 가슴을 찌르고 질투라는 말을 꺼냈을 때, 나 자신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고. 내가 질투한다고? 도대체 누구를? 당신도 나도 모르는 사람을? 당신은 고의로 그러는 것처럼 나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희생한다는 거지? 나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게 부끄럽다고. 희생이라니, 그가 되풀이했다. 바로 이게 남편의 권력이라는 거야.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것. 바로 그럴 권한이 남편한테는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에게 종속되지 않았어. 나는 생각했다.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요. 토요일 야외에 가겠어요. 반드시 갈 거라고요. 부자연스럽게 코에 잔뜩 힘을 주고서 머리로 피가 몰린 것을 느끼며 내가 불쑥 내뱉었다. 그래, 실컷 즐기라고. 다만, 당신과 나 사이에 모든 건 끝이야. 그가 억누를 수 없는 광포함을 온몸으로 드러내며 소리쳤다. 그러면 이제 더는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겠지. 내가 바보였어. 그가 뭔가 말하려 했으나 그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고 그는 막상 꺼낸 말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으려는 듯 애써 자제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두려웠고 그를 증오했다.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내가 받은 모욕을 대갚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었다면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는 그 앞에서 스스로를 실추시켰을 것이다. 나는 그저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러나 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순간 문득 우리가 버린 이 사태 앞에서 몸소리가 쳐졌다. 나는 내 모든 행복을 이루었던 이 관계가 정말로 영원히 끝장날게 두려워졌고 그에게로 되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면서 그를 바라볼 때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진정을 했을까? 그가 나의 아량을 알아줄까? 그가 다시 위악을 떨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어쩌지? 아니면 공정하게 침착하고 오만한 태도로 나의 뉘우침을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줄까? 도대체 왜, 어째서 내가 그토록 사랑한 그가 이토록 잔인하게 나를 모욕했을까?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가지 않고 내 방으로 왔다. 나는 홀로 앉아 우리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움 속에 떠올리면서 그 모든 말들을 다른 말로 바꾸고 좋은 말들을 자꾸 덧붙이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할수록 모욕감을 느끼면서 오래도록 울었다. 저녁에 차를 마시러 나갔을 때 나는 우리 집에 와 있던 S씨가 있는 자리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나는 오늘부로 우리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이 생겼다는 걸 느꼈다. 우리가 언제 떠나느냐고 S씨가 물었다.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떠납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알백자의 집에서 열리는 야외에 참석할 겁니다. 당신 거기 갈 거잖아. 그가 나를 쳐다보며 말을 걸었다. 나는 이 단순 명료한 어투에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아기와 조소를 내품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고르고 차가웠다. 갈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저녁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그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부디 내가 함부로 짓거린 말은 잊어버려.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고 내 얼굴에는 떨리는 미소가 번졌으며 눈에서는 곧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감상적인 신랑이를 원치 않는 듯이 손을 거두고는 나에게서 꽤 멀찌감치 떨어진 안락의 자에 앉았다. 정말로 그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준비했던 변명과 야외에 가지 말자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어머니께 출발을 연기했다고 편지를 써야만 해. 안 그러면 걱정하실 거야. 그가 말했다. 언제 떠날 생각인데요? 화요일에 야외가 끝난 후 바로. 그가 대답했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길 바라요. 내가 그의 눈을 살피면서 말했으나 그의 두 눈은 마치 나로부터 무언가로 가려져 있는 듯이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늙고 흉하게 보였다. 우리는 야외에 갔고 우리 사이에 다시 다정한 관계가 형성된 듯 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야외에서 나는 귀부인들과 어울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대공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남편의 시선을 찾았고 그가 홀의 반대편 끝에서 나를 보고 있다가 눈길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순간 나는 대공이 보는 앞에서 몹시 당황했고 얼굴을 붉힐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나는 똑바로 서서 위에서부터 나를 살피는 대공이 하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와의 대화는 길지 않았고 내 가까이에 그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내가 그와 있는 걸 몹시 거북해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의 대화는 지난번의 무도회와 여름에 내가 어디에서 지낼 건지 등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자리를 뜨면서 남편과 인사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고, 잠시 후 홀의 반대편 가장자리에서 그와 남편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대화 도중에 웃으면서 내 쪽을 돌아보는 것을 보니, 대공은 아마도 나에 관해 무언가를 말했던 것 같았다.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대공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먼저 자리를 떴다. 나 역시 얼굴을 붉혔고 대공이 나에 대해서 특히 남편에 대해서 받았을 인상 때문에 창피해졌다. 모두가 내가 거북해하고 수줍어하는 것과 대공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남편이 보였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것만 같았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그들은 남편과 내가 나누었던 대화를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은가. 궁작 부인이 마차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가는 길에 나는 그녀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서 이 불행한 야외를 계기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녀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일이 전혀 심각할 게 없는 십사리 잊힐 만한 흔한 말다툼뿐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또한 자신의 관점에서 남편의 성격을 논하면서 그가 비사교적이고 오만하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나는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고 그 순간 남편을 보다 냉정하게 제대로 파악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남편과 둘이서만 남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좀 전의 판단은 마치 지은제처럼 내 양심을 짓눌렀으며 우리 사이의 골은 더 깊어진 듯했다. 균열일까? 단순한 변화일까? 그날 이후로 우리의 삶과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그와 둘이 함께 있는 게 예전처럼 그리 좋지 않았다. 서로에게 묻지 않고 접어두는 질문들도 생겼으며 둘이서만 마주하고 있을 때보다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더 편해졌다. 이야기의 화제가 시골에서의 생활과 무도회에 가는 것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서로를 바라보기가 불편해지곤 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우리 사이 어디쯤에 서로를 갈라놓는 깊은 골이 패였는지를 알아채고는 그쪽으로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것만 같았다. 그가 오만하고 성마른 사람이며 그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도록 될수 있는 한, 조심해야 한다고 나는 확신했다. 한편 그는 내가 사교계에 출입하지 않고는 살수 없으며 나의 그러한 불행한 취향에 순응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둘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며 서로를 진심과는 다르게 평가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몰래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했다. 시골로 출발하기 직전에 내 건강이 나빠져 우리는 시골 대신 별장으로 갔고 거기에서 남편은 어머님을 배로 혼자 떠났다. 남편이 떠날 때 나는 그와 함께 떠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회복했으나 그이는 내 건강을 걱정한다는 듯이 내가 남아있기를 강권했다. 나는 그가 내 건강이 아니라 시골에서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고 별장에 남아있었다. 그가 없으니 나는 공허하고 고독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그가 예전에 나를 채워준 부분들을 다시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에게 내 생각과 인상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면 마치 죄를 지었을 때처럼 내 마음이 괴로웠던 시절 그의 모든 행동이 나에게 완벽함의 본보기로 여겨졌던 시절.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똑같은 생각으로 함께 웃고 싶었던 시절. 그때 우리의 관계가 어느새 다르게 변해버렸지만 우리는 그게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던 것이다. 각자에게는 개별적인 관심사와 걱정거리가 생겼고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공유할 의사가 없었다. 심지어 서로에게 낯선 개별적인 세계가 각자에게 존재한다는 사실마저도 놀라울 게 없었다. 그러한 생각에 우리는 익숙해졌고,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심지어 서로를 바라보아도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다. 그가 내 곁에서 느닷없는 쾌활함과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일도 사라졌고, 예전에 나를 짜증스럽게 만들었던 만사에 한없이 관대하고 태어난 그의 태도도 사라졌으며 나를 당혹스러우면서도 기쁘게 만들었던 그 깊은 시선도 함께 나누던 환희도 온데간데없었다. 심지어 서로의 얼굴을 볼 일도 적어졌다. 그는 끊임없이 출장을 떠났고 나를 혼자 두고 가는 걸 안타까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다. 나는 늘 사교계를 출입했고 거기에서 나는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더는 신랑이와 말다툼이 없었고 나는 그의 바람을 만족시켜 주었고 그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마치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드문 경우지만 우리 둘만 남게 되면 나는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의 곁에서 기쁨도 격정도 곤혹스러움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내 곁에 이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라는 것을 어떤 새로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내가 내 자신처럼 잘 아는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다. 그가 무엇을 할지, 그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가 내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하거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여겼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이는 나의 남편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나에게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만 하고, 우리 사이에 다른 관계란 없으며, 있어 본 적도 결코 없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남편이 집을 비울 때면, 특히 처음 얼마 동안은 쓸쓸하고 무서웠고, 그가 없을 때 그의 존재가 더 든든하게 여겨졌고, 그가 돌아오면 기뻐하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두어 시간이 지나면 기쁨은 싹 가시고 그에게 할 말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가끔씩 우리 사이에 조용하고 적당히 정다운 분위기가 조성될 때면 무언가 잘못되었고 왠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느꼈으며 그의 눈에서도 똑같은 것을 읽곤 했다. 나는 우리 사이에서 애정의 경계를 느꼈고 나는 그것을 넘고 싶었으나 남편은 원하지 않았다. 때때로 나는 그로 인해 울적했지만 그 무엇도 깊이 생각하려 들지 않았고 끊임없이 생기는 오락거리를 즐기며 희미하게 감지되는 변화로 인한 우울함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현란한 광희와 자존심을 지켜세워주는 칭찬으로 나를 눈멀게 했던 사교계 생활은 순식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으며 마침내 나를 구속하고 내 영혼 속에 감정이 들어차야 할 자리를 모두 점령해버렸다. 이제 내가 홀로 자신을 대면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고 나는 내 현재 상태를 들여다보기가 두려웠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내 감정은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었고, 나 자신에게 온전히 속해 있던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그러했다. 그런 생활은 이제 즐겁지도, 무료하지도 않았고, 그저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겨졌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의 관계는 마치 한 곳에 멈춰서 얼어붙어버린 듯더 나쁘지도 더 좋지도 않은 채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그 3년 동안 우리 가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나 양자 모두 우리 삶을 변화시키진 못했다. 그것은 바로 첫아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인 타티아나 세면 노브나가 돌아가신 일이었다. 처음에는 모성애가 나를 강하게 사로잡았고, 전혀 얘기치 못한 기쁨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켰으며,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달후 내가 다시 외출을 하게 되자 그러한 감정은 점점 줄어들면서 습관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남편은 그와 반대로 처다들이 태어난 이후로 예전처럼 온순하고 평온해져서 주로 집에만 있으려고 했고 예전에 보였던 다정함과 쾌활함을 아이에게 쏟아부었다. 내가 무도의 복장을 한채 밤새 잘 자라는 인사를 전하러 아이의 방에 들어서면 종종 책망하는 듯한 준엄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는 남편과 마주치곤 했다. 순간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면 문득 나는 아이에 대한 스스로의 무관심에 깜짝 놀라 몸서리치면서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로 나는 다른 여자들보다 못한 걸까?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아이를 사랑하지만 온종일 아이 곁에만 있을 수는 없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 그에게 커다란 슬픔이었다. 어머님이 세상을 뜨신 후 니콜스코에에서 사는 건 그에게 괴로운 일이었다. 3년 가운데 대부분을 우리는 도시에서 보냈고 시골에는 단한 차례 두 달간 다녀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우리는 외국에 다녀왔다. 그해 여름을 우리는 온천에서 보냈다. 그때 나는 21살이었고, 우리 집안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웠다. 가정생활에서 나는 더 바랄 게 없었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건강도 좋았고, 나는 내가 아름답다는 걸잘 알고 있었다. 날씨도 훌륭했고, 그 어떤 아름답고 우아한 분위기가 나를 에어 싸고 있었고 나는 아주 쾌활했다. 그때 내가 만났던 젊은 남자들 중에서 내가 남다르다고 여겼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다. 어떤 이는 젊고 어떤 이는 나이가 들었고 또 다른 이는 흰 피부의 영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코스염을 기른 프랑스 사람일 뿐이었다. 그들 모두가 나에게 똑같은 존재들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중한 사람인 이탈리아에서 온 디후작은 내 앞에서 서슴없이 용감하게 기쁨을 드러내기에 그 누구보다도 나의 주먹을 끌었다. 그는 나와 함께 춤을 추고 승마를 하고 나와 함께 있을 기회나 나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할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몇 차례 우리가 묵는 숙소 근처에서 그가 서 있는 것을 창문으로 보았는데 종종 집요하고 불쾌한 그의 번쩍이는 눈길은 나를 당혹해했고 주위를 둘러보게 만들었다. 그는 젊었고 나름 잘생겼으며 우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미소가 그보다 훨씬 못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남편을 닮았다는 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긴 구레나룻, 입술과 눈빛에서 남편의 매력적인 선량함과 근사한 위험 대신 뭔가 조야하고 동물적인 느낌이 풍기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과 닮은 그의 모습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는 그가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때로 오만한 동정심을 품고서 그를 떠올리곤 했다. 가끔씩 나는 그를 진정시키고 편안하고 우정어린 신뢰의 분위기로 그를 이끌고 싶었으나 그는 그런 나의 시도들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표현되지 않는 그러나 매순간 표현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자신의 열정으로 나를 계속해서 불쾌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비록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는 그 사람을 두려워했고 의지에 반하여 그를 생각하곤 했다. 남편은 그와 아는 사이였고 그를 대할 때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보다 더 냉정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교계의 끝에서 온천 생활이 끝나갈 때 즈음 병이 난 나는 두주 정도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병이 회복된 후 어느 날 저녁 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출했을 때 내가 없는 동안 출중한 미모로 잘 알려진 SV인이 그곳에 왔다는 걸 알았다 나의 주변에는 그룹이 형성되었고 모두가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었으나 어느덧 더 수준 높은 그룹은 막 도착한 여우 같은 SV인 주변에 모여들었다.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오직 그녀에 관해서 그녀의 미모에 관해서 수군대고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그녀를 소개해 주었고 실제로 그녀는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자족감이 나를 불쾌하게 자극했고 나는 그 점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예전에는 그토록 흥겨웠던 모든 것이 그날은 나에게 너무나도 무료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SV는 근처의 성을 관람하는 모임을 조직했고 나는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나와 함께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모든 것, 모든 이들이 어리석고 지루하게 보였으며 소리내어 울고 싶었고 모든 예정을 서둘러 접고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고 싶었다. 내 영혼 속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감정이 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몸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전하고는 더는 사교 모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단지 아침에 가끔씩 홀로 온천수를 마시러 다녀오거나 알고 지내던 귀부인 L, M과 함께 마차를 타고 근처를 돌아보고 오곤 했다. 당시 남편은 부재중이었다. 그는 내가 휴양을 마치고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면서 하이델베르크에 며칠씩 가 있었고 가끔씩만 나를 보러 왔다. 어느날 S부인이 사교계를 통채로 사냥길에 불러 모았으나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L부인과 M부인과 함께 점심을 한뒤 성을 구경하러 길을 나섰다. 구불구불한 도로가에는 수백 년된 밤나무들이 무성했고 그 사이로 저물어가는 태양빛에 빛나는 바덴 지역의 우아한 경관이 펼쳐졌다. 천천히 마차가 달리는 동안 우리는 전해 없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처음으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L 부인과 M 부인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롭고 좋은 여자로 느껴졌다. 가족과 아이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곳 생활의 공허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쩐지 울적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안으로 들어갔다. 성벽 내부는 그늘지고 선선했으며, 폐허가 된 천장을 따라 햇빛이 눈 읽고 있었고, 누군가의 음성과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밖으로는 마치 액자의 그림처럼 매혹적이면서도 어쩐지 차갑게 느껴지는 바덴의 풍경이 보였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지는 해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고, 그건 마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다. 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뚜렷하게 알아들었다. 그 목소리는 디 후작과 나도 알고 지내던 그의 프랑스 친구였다. 그들은 나와 SV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프랑스 사람은 나와 SV인을 비교하며 우리의 미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모욕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내외모의 뛰어난 점과 SV인의 미모에서 뛰어난 점을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 사람은 내게는 아이가 있지만 SV는 열아홉 살밖에 되지 않았고, 나는 머리 모양이 우아하지만, SV는 몸매가 좋고, SV는 이름난 귀부인이지만, 자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는 그저 요즘 이곳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한 자잘한 러시아 공작부인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SV인과 경쟁하려 들지 않는 것은 현명한 일이고, 내가 이미 바덴에서 완전히 명성을 잃었다고 결론 지었다. 나는 그 여자가 가련해. 그녀가 자네와 즐기려 하지 않으니 그렇다는 거지. 프랑스 사람이 쾌활하면서도 잔혹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그녀가 떠난다면 나도 쫓아갈 거야. 이탈리아 사람 특유의 억양으로 후작이 말했다. 어쨌든 행복한 인간이군. 아직 사랑을 할수 있다니 말이야. 프랑스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사랑. 후작은 이렇게 말하고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는 살수 없어. 사랑이 없다면, 인생도 없어. 사랑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야. 사랑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공허한가. 인생에서 로맨스를 만드는 것만이 가장 즐거운 일이지. 그리고 내 로맨스는 중도에 끝나지 않는다네. 항상 끝장을 보지. 행운을 빌겠네, 친구. 프랑스 사람이 말했다. 곧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더는 그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반대편에서 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계단을 따라 내려왔고 몇분 후에 성의 연문으로 나와 우리를 보게 되자 적잖이 놀라는 기색이었다. 뒤 후작이 내게로 다가오자 나는 얼굴을 붉혔을 뿐만 아니라. 성 밖으로 나온 그가 내게 손을 내밀 때는 두렵기까지 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어 그와 팔짱을 끼고 프랑스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는 L.M. 부인의 뒤를 따라 마차로 걸어갔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모욕감을 느꼈다. 게다가 D. 후작의 거친 말이 나를 놀라게 했고 분통터지게 만들었다. 또한 내가 그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뒤후작의 모습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너무 역겹게 느껴져서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팔이 닿지 않도록 치켜들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노력하며 서둘러 L부인과 M부인의 뒤를 쫓아갔다. 뒤 후작은 멋진 경치와 나를 우연히 만난 기쁨.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얘기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남편과 아들 생각이 났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나는 왠지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내가 뭔가를 아쉬워하고 원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한시바삐 아무도 없는 호텔 방에서 방금 떠오른 생각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고 싶어 숙소로 돌아가려고 서둘렀다. 그러나 L부인과 M부인이 천천히 걸었기 때문에 마차까지는 아직 멀었을 뿐만 아니라 뒤후작은 내 걸음을 멈추려는 듯이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나는 빠르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작은 내 팔을 세게 누르면서까지 한사코 나를 저지했다. 엘브인과 엠브인이 길모퉁이를 돌아가자 우리는 단둘이 남게 되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죄송합니다. 나는 차갑게 말하고 팔을 빼려고 했다. 그런데 소매에 달린 레이스가 그의 단추에 걸려 버렸다. 그는 내 쪽으로 허리를 굽혀 레이스를 단추에서 떼어내려고 했다. 장갑을 끼지 않은 그의 손가락이 내 팔을 건드렸다. 그러자 두려움도 만족감도 아닌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야릇한 느낌이 내 등을 타고 지나갔다. 나는 그에 대한 경멸감을 드러내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위해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내 시선에는 다른 감정, 즉 당혹과 흥분이 배어있었다. 그의 뜨겁고 축축한 시선은 내 얼굴 바로 옆에서 열정적으로 나의 목과 가슴을 훑고 있었고 그의 두 손은 내 팔목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의 벌어진 입술은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뿌련듯 그의 입술이 점점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두 손은 더욱 강하게 내 팔목을 움켜쥐며 나를 불태우려 하는 것만 같았다. 뜨거운 불길이 나의 혈관을 따라 움직였고 눈앞이 캄캄해졌으며 몸이 후두르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만두라는 말이 목구멍에 달라붙어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나는 목에서 그의 입술을 느끼고는 온몸을 떨고 한기를 느끼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말할 힘도 움직일 힘도 사라진 나는 공포에 떨며 뭔가를 기다리고 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순간은 너무나 끔찍했다. 나는 이 짧은 순간에 그를 자세히 훑어볼 수 있었다. 밀짚모자 아래로 보이는 남편을 닮은 이마, 콧방울이 두툼한 곱게 뻗은 아름다운 코, 포마드를 바른 기다란 코수염과 턱수염, 매끈하게 면도한 뺨과 햇볕에 그을린 목등이 내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나는 그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기에 더욱 증오감을 느끼고 무서웠다. 하지만 이 순간 이 낯설고 혐오스러운 남자의 정렬과 흥분이 내몸 안에 강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거칠고 아름다운 입술과 푸르고 가는 혈관이 드러난 반지 낀흰 손에 몸을 맡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내 앞에 펼쳐진 나를 끌어당기는 이 금지된 쾌락의 시면으로 뛰어들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다. 나는 불행한 여자잖아? 더 많은 불행이 닥쳐오라 하지 뭐? 나는 생각했다. 그는 나를 한 팔로 안고 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와 수치심이 더 많이 닥쳐오라 하지 뭐?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의 속삭이는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남편과 아이의 모습이 이미 먼 옛날에 소식이 끊어진 그리운 존재처럼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L부인과 M부인이 길모퉁이 넘어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퍼뜩 제정신이 들어 잡혔던 손을 빼낸 후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뛰다시피 L 부인과 M 부인의 뒤를 쫓아갔다. 마차를 탔을 때 나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는 모자를 벗고 웃으며 뭔가를 묻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 순간 그에게서 느꼈던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의 삶은 더할 수 없이 불행하다고 느껴졌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과거도 암담하기만 해 보였다. 엘 부인과 m 부인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으나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향한 경멸감을 감추기 위해 동정어린 어조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모든 말과 시선 속에서 나는 경멸과 모욕을 느꼈다. 키스가 수치스럽게 느껴져. 나의 뺨을 달아오르게 했고 남편과 아이에 대한 생각이 나를 참기 어렵게 만들었다. 호텔에 돌아와 방에서 혼자 내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했으나 홀로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나는 나에게 가져다 준 차를 다 마시지도 않고 나 자신도 까닭을 모른 채 열병에 걸려 들뜬 사람처럼 허둥거리며 남편이 있는 하이델베르크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타고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하녀와 함께 텅빈 객차에 탔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고 신선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나를 감쌀 때, 비로소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나는 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페테르부르크로 이사한 날부터 지나온 나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 나는 처음으로 시골에서의 신혼 생활과 당시의 계획 같은 것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러자 남편이 당시에 얼마나 기뻐하고 있었는지가 떠오른 나는 그에게 죄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째서 그는 나를 저지하려 하지 않고 미선적인 행동을 하고 솔직한 이야기 대신 나를 모욕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는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하려 하지 않았을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일까?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낯선 사내의 입술이 내 불에 닿았고 나는 그것을 느꼈다. 하이델베르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남편의 모습이 더 확연해졌고, 윽고 맞이할 남편과의 상봉의 순간이 너무나도 두려워졌다. 모든 것을 털어놓겠어. 눈물과 참외로 모든 것을 씻어버리자. 그러면 나를 용서해주겠지.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나 스스로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고 그가 나를 용서해 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비록 놀란 기색이 비쳤으나 평온한 그의 얼굴을 본 나는 그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에게 고백할 것도 그가 나를 용서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야기하지 못한 슬픔과 참회는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찾아올 생각을 했지? 내일 당신에게 가려고 했는데, 그가 평온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나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본 그는 놀란 듯 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겨우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난 완전히 온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가요. 그는 한참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봐. 그는 말했다. 나는 무의식중에 얼굴을 붉히고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눈에는 모욕과 분노의 빛이 떠올랐다. 나는 그가 떠올릴 법한 생각들에 놀라 나조차도 기대하지 않은 말을 하며 아무것도 아닌 척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그저 혼자 있기에 심심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과 당신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당신에게 미안한 점이 많더라고요.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 곳을 이리저리 다니게 했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당신한테 못할 짓을 한것 같아요. 이 말을 할때내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우리 시골로 가서 영원이 그곳에서 살아요.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두지 그래.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시골로 가고 싶어 하니 잘 됐군. 그렇잖아도 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영혼이 시골에 있겠다는 건 부질없는 소리야. 당신이 그곳에서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걸 나는 알아. 차나 한잔 마셔.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야. 그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맺었다. 나는 남편이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자 모욕을 당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던 눈길이 떠올랐다. 그 눈길은 그가 당치도 않은 추측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기에 나는 이내 모욕을 느꼈다. 맞아. 그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 나는 아이를 보러 간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 나는 홀로 계속해서 한없이 울고만 싶었다. 사라져버린 감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고 비워놓은 니콜스코의 저택은 다시 활기를 띄었으나 예전에 그곳에 있었던 것들은 다시 소생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만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둘이만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했다. 몸이 계속 아프다가 둘째 아들을 낳고 겨우 건강을 회복한 터라 겨울을 보내는 일은 더욱 힘들었다. 우리의 관계는 도시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여전히 냉랭했다. 이 저택의 마루청, 벽, 소파는 남편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생각나게 했다. 우리 사이에는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쌓여 있고 남편은 무엇 때문인지 나를 벌하면서도 한편으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는 것 같았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고 이유도 없었다. 남편은 예전처럼 자신의 모든 영혼을 진심으로 나에게 바치지 않음으로써 나를 벌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진심으로 그것을 바치려 하지 않았다. 때때로 내게는 그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의 내부에 여전히 영혼의 감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념이 떠오르곤 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았으나 그는 매번 솔직하지 않게 행동하며 나를 의심하고 감성적인 행동을 기피했다. 그의 시선과 어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며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처음에는 진솔한 순간을 회피하는 남편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으나 차츰 그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솔직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를 사랑한다는 말도 연주를 할 테니 들어보라는 말도 입이 열리지 않아 할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둘만의 예의범절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었음을 느꼈다. 우리는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내가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은 일로 바빴고 나는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 상황이 남편을 모욕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우리를 한 마음이 되게 할수 없었다. 지나가버린 것들에 대하여 봄이 왔고 카타와 소냐가 여름을 보내러 시골로 왔다. 니콜스코에 있는 우리의 저택을 개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크롭스코에의 거처를 옮겼다. 포크롭스쿠예의 일집은 예전과 다른 게 없었다. 테라스, 이동식 식탁, 환한 홀에 있던 피아노, 흰 커튼이 달린 나의 침실, 그리고 처녀 시절 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내 침실에는 두 개의 침대가 있었는데, 예전에 내가 쓰던 침대에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라 대자로 누워있는 코코샤에게 나는 저녁마다 성호를 그어주었고 또 다른 작은 침대에는 포대기에 쌓인 반야의 조그마한 얼굴이 어른거렸다. 나는 아이들에게 성호를 그어주고 나서 조용한 방 한가운데 멈춰서곤 했다. 그러면 갑자기 사면의 벽과 커튼에서 이미 잊은 어린 시절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리고 옛날에 부르던 처녀 시절의 노래가 들려오곤 했다. 지금 그 환영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예전의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는 어디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때에는 이룰 수 없을 것 같던 것들이 이루어졌다. 불분명하고 어렴풋하던 꿈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진 현실은 기쁨이 없는 힘든 생활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고향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정원, 광장, 오솔길, 저멀리 언덕 위의 벤치 등이 창밖으로 보였다. 연못에서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고, 라일락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며 예전과 똑같은 달이 지붕 위에서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척이나 무서웠다. 예전에 무척이나 귀하고 가깝게 느껴지던 것들이 모두 차갑게 느껴지다니. 나는 옛날처럼 카테와 함께 응접실에 앉아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카타의 얼굴도 주름이 늘었고,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예전과 같은 기쁨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동정과 애수와 연민만이 보였다. 우리는 예전처럼 남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이유 없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세상에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우리는 음모자라도 되는 듯이 서로 수근거렸고,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에게 수없이 질문했다. 남편도 양미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관자놀이 부근에 흰 머리칼이 많아진 것 말고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그 진지하던 눈빛은 항상 먹구름에 덮여 있었다. 나 역시 변한 것이 없었으나 마음 속에 사랑도 없었고 사랑하려는 마음도 없었다. 남편에 대한 예전 같은 사랑도 예전 같은 삶의 충만함도 아주 멀리에 있어 다시는 가질 수 없어 보였다. 나는 페테르부르크로 이사한 그 순간부터 음악을 멀리했는데 이제 다시 옛날에 치던 피아노와 악보가 내 관심을 끌었다. 몸이 좋지 않았던 어느 날 나는 집에 홀로 남아있었다. 카테와 소냐는 남편과 함께 니콜스코의 영지에 주택 개조공사를 보러 갔기 때문이었다. 차가 준비되어서 나는 아래층에 내려가 그들을 기다리며 피아노 앞에 앉아 환상곡의 악보를 펼쳐 연주하기 시작했다. 집안에 아무도 없어 조용했고, 정원을 향한 창문만이 열려 있었다. 귀에 익숙한 슬프고 장중한 음향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환상곡 1악장의 연주를 마치고 예전에 하던 습관대로 남편이 내 연주를 들으며 앉아 있던 방의 한쪽 구석을 무의식 중에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단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놓여있는 의자만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 석양빛을 받은 라일락이 보였고 저녁 무렵의 신선함이 열어놓은 창문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피아노 위에 팔을 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생각에 잠겼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아픈 마음으로 회상해보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미래를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미래에 아무것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싶기도 하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다시 환상국 1악장을 연주했다. 오 신이시여! 만일 제게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영혼에 담겨 있던 그 아름답던 것들을 되살려 주십시오.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그때 풀밭을 달리는 마차 바기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 앞에서 마차가 멈췄다. 이 입구 테라스에서 귀에 익숙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귀에 익은 발소리는 내가 예전에 느끼던 그 감정을 불러오지 못했다. 연주를 마쳤을 때 발소리가 내 뒤에서 들리더니 남편의 손이 내 어깨를 만졌다. 그 소나타를 연주하다니 참 잘했어. 그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는 마셨나? 나는 내 얼굴에 남아있는 상기된 표정을 보여주기 싫어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다들 금세 올 거야. 말이 제 멋대로 굴어서 모두 큰 길에 내려서 걸어오고 있지. 마중 나갈게요. 나는 그가 따라 나올 거라 생각하고 테라스로 나가며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이들은 어디 있냐고 묻더니 그쪽으로 갔다. 다시금 그를 보고 그의 소박하고 선량한 음성을 듣자 내가 무언가를 잃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다. 더 바랄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는 선량하고 온화하며 좋은 남편이자 아이들의 훌륭한 아버지인데 더 나에게 필요한 게 뭐란 말인가? 나는 흰천을 지붕처럼 펼쳐놓은 테라스에 놓인 벤치에 앉았다. 그날 서로 고백을 하며 앉았던 바로 그 벤치였다. 해는 이미 저물어 황혼이 깃들어 있었다. 봄날의 검은 먹구름이 집과 정원 위에 걸려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아스라이 사라지는 저녁 놀이 물든 청량한 하늘과 이제 막 빛을 바라기 시작한 별들이 보였다. 가볍게 떠 있는 먹구름 그림자 밑에서 만물은 봄비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은 잠잠해졌고 나뭇잎 하나, 풀잎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나일락 향이 하늘 위에 활짝 피어있기라도 하듯. 정원과 테라스에 가득 퍼져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풍겨왔다. 나는 눈을 감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며 오로지 이 달콤한 향기만을 맡고 싶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달리아와 장미는 정성들여 읽어진 화단에 놓인 잘 다듬어진 흰 받침대를 타고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치 내가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남편은 위층에서 내려와 내 옆에 앉았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비를 맞을 것 같군.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먹구름은 바람도 없는데 점점 더 밑으로 내려왔다. 사위는 고요해졌고 꽃 향기는 더욱 진하게 풍겨왔다. 이윽고 테라스의 차양으로 빗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뒤이어 돌길 위로도 빗방울이 떨어졌다. 빗방울이 우엉 잎사귀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바로 굵직한 빗방울이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렸다. 테라스에서 멀지 않은, 비에 젖지 않은 나뭇잎 속에 몸을 숨긴 어느 새한 마리가 단조로운 두 줄기 음색으로 일정하게 울고 있었다. 남편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어디 가게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에요. 나는 그를 붙잡으며 물었다. 우산하고 고무더신을 보내야겠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비가 곧 그칠 거예요. 남편은 내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함께 테라스의 난간 앞에 섰다. 나는 비에 젖어 미끄러워진 난간을 붙잡고 머리를 테라스 밖으로 내밀었다. 상쾌한 빗방울이 내 목덜미와 머리칼에 뿌려졌다. 비를 뿌리던 먹구름은 점점 드물어지고, 옅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일정하게 내리던 빗소리는 어느새 지붕과 나뭇잎에 물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지는 소리로 바뀌었다. 다시 깨꼬리들이 여기저기 젖은 나무덤불 속에서 서로에게 화답하며 지저귀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 좋군. 그는 난간에 걸터 앉아 내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단순한 애무가 지독한 힐란처럼 나를 자극하여 금방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 이런 기분이라면 나에게 더 필요한 건 없을 것 같군. 정말 행복한 느낌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생각했다. 당신이 예전에 나에게 말해 주었던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아무리 커다란 행복을 가지고 있어도 자꾸 더큰 무언가를 찾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회한과 다 쏟아내지 못한 눈물이 가득한데 당신은 지금 평온하고 만족스럽군요. 이런 생각이 내 가슴을 휘저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그지없이 좋아 보인다는 게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정신이 산만하고 마음이 허전해서 뭔가를 찾고 싶은데 세상이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런가 봐요. 당신은 자연을 향유하면서 어떤 애수 같은 걸 느껴본 적 없나요? 마치 뭔가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지난날 잃어버린 것을 애석해 하는 마음 같은 거요. 내가 말했다.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떼고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예전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특히 봄이면 그랬지. 그는 생각났다는 듯이 말을 했다. 나도 뭔가를 원하고 기대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지. 멋진 밤들이었어.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내 앞길에 펼쳐져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어.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만족해. 나는 마냥 즐거워. 그가 하도 침착하고 확고하게 결론을 내려서 듣기엔 거북했으나 나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정말 더 원하는 게 없어요? 내가 물었다. 실현 불가능한 건 원하지 않아. 그는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머리가 다 젖어버렸네. 그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내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비에 젖은 잎사귀나 풀을 보고는 나도 저런 풀이나 잎사귀나 비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군. 그런데 나는 그저 세상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것, 행복한 것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껴. 그러면 당신은 지나간 옛 일들이 조금도 아쉽지 않나요? 나는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물었다. 그는 어떤 생각에 빠졌는지 다시 침묵했다. 그는 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고자 했다. 조금도 아쉽지 않아. 그가 짧게 대답했다. 거짓말. 나는 그에게로 얼굴을 돌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로 옛날이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아쉽지 않아. 그는 다시 자기의 말을 확인했다. 나는 과거에 감사하지만 아쉬워하지는 않아. 그래도 과거를 바꿔봤으면 하는 욕망은 있겠죠. 내가 말했다. 그는 얼굴을 돌려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그런 바람은 등에 날개가 돋치길 바라는 것과 똑같아.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과거를 고쳐서 회복시키고 싶진 않으세요? 당신 스스로나 나를 탓할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전혀, 전혀 없어.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풀리고 있잖소. 내말좀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좀 쳐다보라고 남편의 팔을 만지면서 말했다. 어째서 당신은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좀더 솔직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예전의 애정 어린 말투가 아닌 차가운 원망과 강한 비난의 어조로 말했다. 당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단 말인가? 그는 놀라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무 일도 없잖아. 모든 것이 이렇게 잘되어 가고 있잖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정말 이 사람은 나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건가?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자 내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내가 당신 앞에 아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도 냉담과 경멸이라는 형벌을 당신에게 받았어요. 나는 불쑥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당신은 나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아사갔다고요?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내 말을 더 들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주었던 당신의 신뢰, 사랑. 존경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예전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전부 얘기해 버릴래요. 다시 나는 그의 말을 막으며 이야기했다. 당신은 내가 인생을 잘 모르는데도 홀로 남겨놓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듯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인가요? 이제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스스로 깨닫고 1년이 넘도록 당신에게 돌아가려고 애쓰는데도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모르는 척하며 나를 멀리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나만 죄인이고 못된 여자란 말인가요? 그래요. 당신은 나와 당신 두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삶 속으로 나를 다시금 내던지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당신에게 그런 인상을 준 거지? 그는 정말 의외라는 듯이 놀라서 내게 물었다. 당신은 어제만 해도, 아니 평상시에도 항상 내가 이곳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고, 겨울이 오면 페트르부르크로 가야 할 거라고 말하죠. 당신은 나를 지탱해주지 않고, 나에 대한 솔직하고 다정한 말은 애써 피하고 있죠. 그러다가 내가 타락이라도 하면 실컷 비난하고 즐거워할 게 분명해요. 그만! 그는 냉정하고 엄격하게 말했다. 방금 한 말은 옳지 않소. 그런 식의 말은 당신이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야. 도대체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참인가요? 말해봐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벤치에 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복받치는 울음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끝났어. 우리의 예전의 사랑은 모두 끝난 거야.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내게 다가와 달래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한 말에 마음이 몹시 상한 듯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분했다. 당신이 나를 비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군. 내가 예전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라면 사랑했었잖아요. 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했다. 뜨거운 눈물이 손수건을 적셔갔다. 내가 예전처럼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과 우리 자신 탓이야. 인간의 사랑은 세월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내 진심을 모두 듣고 싶어?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 생각을 하느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내 마음 속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이 계속 커져만 갔지. 페테르부르크나 외국에 머물 때도 잠못 이루는 괴로운 밤이 계속 되었기에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랑을 파괴하려고 했지. 결국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파괴할 수는 없었고, 오로지 나를 괴롭히던 사랑만을 없앨 수 있었어. 그후 나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사랑이지. 그렇군요. 당신은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는군요. 하지만 그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을 정도로 사교계가 나쁜 것이라면 당신은 왜 내가 사교계를 드나들도록 그냥 내버려둔 거죠? 나는 사교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남편이 말했다. 이때 흠뻑 젖은 채 신이 난 카테아와 소냐가 웃고 떠들며 테라스로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를 보자 입을 다물고 바로 나가버렸다. 그들이 나가고도 우리는 한참을 말 없이 있었다. 나는 다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실컷 울어서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는 턱을 괴고 있었는데 내가 돌아보자 내 시선에 답해 뭔가를 이야기하려 하다가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턱을 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턱을 괴 그의 손을 옆으로 밀어냈다. 그러자 그의 생각에 잠긴 눈길이 나를 향했다. 그래.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잠겨 있는 듯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 모두, 특히 당신 같은 여성은 진정한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의 무의미한 면을 실제로 겪을 필요가 있어. 남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당신은 그때만 해도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무의미한 생활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고 나는 거기에 빠져있는 당신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거지. 그리고 나야 이미 그런 생활을 다 겪은 터라, 당신을 구속할 권리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무의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그때만 해도 당신이 그걸 원했고, 내 말을 믿지 않았을 테니까, 당신 스스로 깨달아야만 했고, 결국은 깨달았지. 당신은 이런저런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만 했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다. 당신이 방금 한 말은 가혹하지만 사실이야. 그는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 테라스를 서성거리며 말했다. 그래, 그건 맞는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는 내 앞에 멈춰서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사랑을 했어야 해. 내가 잘못한 거지.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해요. 아니, 지나간 일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 모든 것이 되돌아왔는걸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어깨에서 내려 꼭 쥐었다. 난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 실은 나 역시 아쉬워.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찾을 수 없는 과거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슬퍼지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지금도 역시 사랑이 남아있지만 예전의 그 사랑은 아니야.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지만 이미 병들어 힘도 생기도 없는 사랑만이 남아있지. 이제는 단지 추억과 감사만 남아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시 모든 것이 옛날처럼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눈은 밝고 평온해 보였으나 내 눈을 깊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는 그가 마치 노인이 미소짓듯 평온하고 온화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늙었지만 당신은 아직 젊어. 당신이 찾는 것은 이제 내게 없어. 이제 와서 스스로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는 온화한 미소를 계속 지으면서 말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잠자코 있으며 내 영혼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전과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고. 그가 말을 이었다. 스스로를 속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예전의 불안이나 동요가 없음을 감사하게 생각해. 더는 뭔가를 얻으려고 조조해하지도 말아야 하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 비켜나서 저 아이들한테 길을 내줘야 해. 그는 바냐와 함께 테라스문 옆에 다가와 서 있는 유모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 여보. 남편은 나의 머리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말했다. 그것은 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오랜 친구로서의 입맞춤이었다. 새로운 감정. 정원으로부터 밤의 향기로운 신선함이 더욱 강하고 달콤하게 풍겨왔다. 모든 음향과 정적이 한데 어우러져 더욱 장중한 느낌을 갖게 했고, 하늘의 별은 더욱 반짝이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자 나는 더욱더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나를 괴롭히던 병든 신경이 나에게서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과거의 감정은 흐르는 시간과도 같아서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다 해도 괴롭고 어색하기만 한 것임을 나는 불현듯 평온한 마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다. 행복하게만 느껴지던 그 시절이 과연 충만하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었을까. 더구나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가버린 일들인데. 자, 차를 마실 시간이군. 그가 말했다. 모두가 그를 따라 응접실로 갔다. 응접실 문 앞에서 나는 다시 반야와 함께 있는 유모를 만났다. 나는 아기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밖으로 드러난 발그스름한 발을 감싸주며 가슴에 꼭 안고 살짝 입 맞추었다. 반야는 꿈을 꾸는 듯이 주름진 손가락을 어설프게 펼쳐 흔들다가 무엇을 찾거나 떠올린 듯이 어렴풋이 눈을 떴다. 그러고는 그 조그만 눈이 나를 보며 멈췄다. 그 눈에서 뭔가 불꽃 같은 것이 번쩍였고 뾰족하게 내민 포동포동한 입술이 오므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활짝 미소를 지었다. 내 아기, 나의 아기, 나의 사랑하는 아기. 나는 행복함을 느끼며 아기가 아파할까봐 간신히 스스로를 자제하면서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기의 차가운 발이며 배며 팔이며 이제 겨우 머리카락이 자라난 머리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남편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아기의 얼굴을 재빨리 가렸다가 다시 내보였다. 이반 세르게이치 남편이 아기의 턱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나는 다시 입안 쓰레기치 얼굴을 가렸다. 나 이외에 그 누구도 아기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였다.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나도 아주 오랜만에 그의 눈을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날부터 남편과 나의 로맨스는 끝이 났다. 예전의 감정은 귀중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다. 이 감정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전혀 다른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되었다.